여러분들한테 뭐 이게 이제 수험적으로는 정말 이게 필요한 주제인지에 대해서 저 자신도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공부하는 것,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공시생들이 억지로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암기 분량을 좀 줄여줄 수 있을까? 뭐 그런 게 이제 저 고민입니다. 제가 사실 뭐 수능 때 같았으면 이제 서울대 가는 애들이 주로 이렇게 수업을 듣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대충 이제 알겠거니 생각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이제 공시 강의를 지금 한 5년 반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너무 이제 편차가 크더라는 거죠. 뭐 수능으로 이제 한국사를 한 애들은 되게 잘한 애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그런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로 지금 십몇 년 동안 뭐 한국사 완전 담벼락 쌓은 애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사실 공시 한국사는 수능으로 공부한 애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건데 그렇게 담벼락 쌓은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현실에서 이제 수업을 현장 강의를 하거나 수업을 딱 들어가면 우리는 어쨌든 그 표준적인 그게 맞춰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어디 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저도 뭐그 요청을 하길래 뭐 저도 이 주제를 뭐 그전부터 하고 싶어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라 뭐 오늘 길지는 않을 거예요. 뭐한 50분짜리 두 개? 물론 이걸 가지고 제가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면 뭐한 7, 8시간 수업할 수 있죠. 스트레이트로 저는 할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고 자 우리가 이제 그 한국사를 이제 뭐 공부를 할때 한국사를 바라보는 어떤 틀 이게 이제 시대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근대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 이제 태동한 게한 20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본 그 이에츠카 이에츠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세계대전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만 1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근대 유럽의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역사가 뭡니까? 150년, 200년도 안된 거예요. 이런 식의 시대 구분법이 그때 정립된 거예요. 자, 사회경제, 우리가 경제학이나 사회학과는 달리 우리 역사학에서 이제 표준적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용어는 이렇습니다. 자, 고대가 있고요. 고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중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대가 있고, 현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구분법을 왜 사용하는 거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근대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 선수, 고등학교 때뭐 한국사나 세계사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예. 이 근대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현대죠. 이 현재와 가깝다는 거죠. 가까울 근자를 쓰니까. 알겠죠?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제 뭡니까? 이 모든 타임스. 모던이라고 하죠. 모던. 그러면 이 근대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대의 대칭 개념이 고대예요. 그다음에 고대와 근대 사이에 그 광범위한 중간 지대를 우리가 역사학에서 미들 에이지, 소위 중세란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사회학이나 경제학에서는 고대, 중세, 그다음에 근대라고 하는 구분법을 사용하지만 우리 역사학에서는 요 중간에 하나가 더 있죠. 근대를 닮은 중세. 그래서 이제 근세라고 하는 역사 단위가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건 이 근세라고 하는 역사 단위를 쓰는 건 우리 역사학에서만 쓰는 거예요. 사회학이나 경제학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이제 근대의 특징이에요. 우리 선수, 근대의 특징이 뭐예요? 뭘까? 뭐 비슷한 거예요.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소위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자, 뭡니까? 이게 소위 절차적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태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유럽의 역사에서 이제 근대를 뭡니까? 가른 기준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제 쪽으로 봤을 때 뭡니까? 당신이 이야기한 그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18세기 후반에 발생을 했잖아요. 18세기 후반,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뭐가 형성됩니까? 소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이 뿌리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근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두 가지 특징. 하나는 시민사회 형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본주의 경제의 뭡니까? 발달.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대라고 하는 것은 자 뭡니까? 시민혁명. 시민혁명 중에서도 3대 시민혁명이 있지만 보통 프랑스 대혁명. 그러니까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그 다음에 뭡니까? 산업혁명. 이걸 기점으로. 그러니까 17, 18세기가 유럽에서 근대, 자, 유럽의 근대는 17, 18세기를 말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사실 유럽의 역사와 우리 동아시아 역사는 좀 달라요.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그러면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근대라고 하는 것은 유럽 서구 열강에 의해서 문호 개방이 되는 그 소위 개항을 기점으로 근대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뭐예요? 1842년에 난징 조약이에요. 일본은 뭐예요? 1858년 밀 통상 조약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의 근대, 중국의 근대, 일본의 근대 시작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재미없나? 아, 이거는 그냥 뭐 잠깐 들어도 돼. 이건 내가 길게 안 해. 그러니까 용어 설명이야, 용어 설명. 역사학에서 소위 고대, 근대 이런 표현은 어떻게 쓰냐는 말이야. 그러면 이 근대 대칭 개념이 고대잖아. 언제부터를 고대라고 해요? 언제부터 그냥 저 원시 시대부터 고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학에서 일반적으로 고대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왕권의 출현, 강력한 어떤 정치 권력의 출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유럽 사회에서 고대는 어디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사에서 고대는 어디를 말할까? 중국사에서 고대는 진한 제국이에요. 진한 제국. 알겠죠? 일본은 어디일까? 4세기경에 야마토 정권의 성립이에요. 일본의 고대는. 그럼 우리 한국의 고대는 어디일까? 오빠. 어? 한국의 고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탄생이 아니라 뭐라고? 3세기 4세기경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습니까? 왕권이 그 전보다 훨씬 더 연맹체국가 단계보다 훨씬 더 발전하죠. 그러니까 왕권이 훨씬 더 강화되죠. 통치체제가 정비되죠. 알겠죠? 율령이 반포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세기 4세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로 발돋움할 때 그때부터를 우리 한국사의 시작, 본격적 시작 고대라고 하는 거예요. 강력한 왕권의 출현.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그 강력한 왕권의 출현 이전의 시대는 뭐라고 해요? 그냥 그 이전 한국사의 여명이에요. 중국 문명의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상주. 이거는 중국 문명의 발생이에요. 그러면 고조선과 초기 국가는 한국 역사의 시작 또는 뭡니까? 한국 문명의 뭡니까? 여명이에요. 여명. 역사학에서 일반적으로 고대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왕권의 출현. 알겠죠? 유럽의 경우에는 뭡니까? 그리스 로마 제국. 이걸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도로 말하면 뭐예요? 마우리아 왕조. 인도 최초의 통일 왕조인 마우리아 왕조의 성립. 이것부터 인도 고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인도 역사의 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 문명의 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아씨 재미 졸라 없나 보구나. 아, 용어 설명이야. 우리 선수. 그래서 이 근대와 고대의 광범위한 중간지대를 뭐라고 한다? 이걸 중세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중세는 언제일까? 그리스 로마 문명이 무너진 거 있죠? 4세기의 게르만족의 침입. 서로마 제국의 뭡니까? 멸망. 이때부터가 유럽 중세의 시작이 되는 거죠.
나중에 뭡니까? 비잔틴 제국의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의 멸망까지 이 시대가 유럽에서 소위 이제 뭡니까? 중세라고 하는 미들 에이지. 중세라고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중국은 어떨까? 오빠, 중국은. 중국은 위진남북조 수당제국이에요. 위진남북조 수당제국.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소위 자 뭡니까? 중국 중세사예요. 알겠죠? 일본으로 말하면 뭐예요? 헤이안시대, 가마쿠로 바쿠, 무로마치 바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사는 어딜까? 중세가. 고려왕조예요. 고려왕조. 알겠죠? 제가 수업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통일신라 발해까지를 고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왜 고려왕조가 중세냐?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통일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성립한 것이 단순한 왕조교체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왕조교체의 의미를 넘어서서 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통일신라 발해까지를 고대라고 보고 그 다음에 고려왕조 475년을 중세라고 하는 시대 단위로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근세. 근세는 뭡니까? 근대를 닮은 중세라는 거죠. 사실 경제학이면 이런 용어를 쓰지 않죠. 그런데 이제 역사학에서는 여기하고 여기가 너무 넓어. 그래서 이제 뭡니까? 20세기에 와서 근세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역사 단위를 넣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자, 오빠. 유럽에서 근세라고 하면 어디를 말할까? 우리 고등학교 때 뭐 세계사 비스무리하게 내신으로 한 사람. 우리 언니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우리 자네는 했어 안 했어? 했어? 유럽에서 근세가 어디야? 르네상스, 종교개혁, 절대왕정, 15세기, 16세기 여기를 유럽의 역사에서 근세라고 하지. 그렇지? 중국에서는 뭐가 근세일까? 이건 유럽하고 우리 동아시아는 좀 달라.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즘에 중국사학계에서는 송부터 원제국까지를 근세전기, 그다음 명청제국을 근세후기 이렇게 하죠. 그럼 우리 한국사는 어떻게 할까? 우리 한국사는 엄밀히 말하면 조선전기가 뭐야? 근세전기야. 조선후기가 뭐야? 근세후기야. 선생님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던데요. 우리 항상 우리 국사교과서는 약간 국뽕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 식민사관에 대한 반작용, 그다음에 약간의 국뽕, 그런 시각을 갖고 우리 국사교과서를 바라봐야 돼. 조선전기는 자 지금 교과서를 보면 조선전기를 근세, 조선후기를 근대태동기라고 해놨지. 사실은 조선전기는 근세전기, 조선후기는 근세후기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이건 뭐 내 개인의 견해는 아니야. 대체로 이게 학계에서 합의된 견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근대는 어디를 말할까? 근대. 자, 유럽은 아까 말씀드렸지. 어디? 시민혁명.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뭡니까? 산업혁명 그 무렵부터. 이게 이제 근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시아,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좀 약간 다르죠. 문호개방부터를 근대라고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는 언제일까? 현대. 현대는 이제 뭐 유럽의 경우에는 자, 뭡니까? 1차 세계대전이 굉장히 중요한 제국주의 전쟁인데 1차 세계대전이 유럽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거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끝난 그 시점부터가 이제 현대로 봐요. 유럽의 역사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뭐야. 중국은 어떻게 볼까? 청왕조의 멸망, 신혁명부터를 현대로 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일본은 뭐예요? 자, 일본은 패전 일본부터, 1945년부터, 우리나라는 일본의 패망부터,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역사학에 쓰는 이런 용어들,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옛날에 일부 강사들이
뭐 분류사나 주제사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노량진의 분위기는 다 거의 90% 이상 뭐예요? 시대사로 강의하잖아, 시대사. 요즘에 분류사로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잖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시대사가 더 안전한 거야. 시대 순대로 공부하는 게 더 안전한 거야. 시대 순으로 공부하면 빵꾸가 한두 방 정도 나지만 분류사로 공부를 하면 또는 주제사로 공부하면 빵꾸가 10개, 20개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대다수의 강사들이 시대사로 수업할 수밖에 없는 게 시대사로 수업하는 게 편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빵꾸가 덜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자, 이 용어를 제가 말씀드린 거야. 지금 용어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거죠. 자, 우리 한국사는 크게 뭐로 가른다? 전근대와 근대로 가른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사에서 근대와 전근대를 가르는 시점이 뭐라고? 1876년 강화도 조약이야. 선생님, 실제 교과서를 봤더니까 흥선대원군부터 나오던데요. 그 왜 그러냐면 흥선대원군의 등장이, 자,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근대사의 여명쯤 되는 거야. 한국 근대사의 프롤로그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강화도 조약이 근대의 기준점이야. 그러니까 전근대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 대다수의 뭡니까? 그 수험서에 대단원 기준이야, 이게. 나도 이거 대단원 이렇게 따르고 있잖아. 일단은 이름 뭐야? 고조선과 초기 국까지. 여긴 내용이 뭐가 있어? 선사시대하고. 그 다음에, 자, 고조선과 초기 국가. 여기는 사실은 뭡니까? 아직은 본격, 여기는 고대사가 아직 아니거든. 고대사가 아직 아니거든. 그냥 뭡니까? 이게, 뭐, 이렇게 국가의 어떤 태동 단계거든. 그렇죠? 국가의 태동 단계란 말이야. 자, 그다음에 한국 고대사는 어디부터야? 한국 고대사는 두 개로 구성돼 있지. 삼국 시대 플러스 남북국 시대로 구성돼 있어. 자, 삼국 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부터가 아니야. 3세기 4세기 무렵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도 처음에 출발은 다 뭐야? 연맹체 국가에서 출발했잖아. 그런데 3세기, 4세기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권이 그 이전보다 대폭 강화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통치체제가 마련되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학계에서 뭐라 그래? 고대국가 또는 고대중앙집권국가라는 개념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그때부터가 한국 고대사의 시작이야. 자, 그 다음에 삼국시대가 있고, 삼국시대가 통일, 자, 뭡니까? 삼국시대 뒤에 이제 남북국시대로 가는 거지. 알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중세가 고려시대야. 그 다음에 이제 근세전기가 조선전기야. 그 다음에 근세후기가 조선후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근현대 쪽이지. 근데 이제 우리 한국사는 또 특수하지. 중국사나 다른 나라 역사는 보통 근대가 하나고 그 다음에 현대로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근대가 두 개야. 근대완, 근대투지. 이 근대완 개항부터 시작해서 1910년 한일 강제병합 때까지야.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우리 내부의 어떤 뭡니까? 이 보수파의 반발. 그 다음에 일본이나 뭐 러시아, 청나라 이런 외세의 어떤 간섭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하지 못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어? 일제의 식민지 강점을 당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근대2가 여기 있지. 35년 동안 우리는 일본에 뭡니까? 식민지 강점을 당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가 여기가 근대2야. 그 다음에 일제의 폐망 이후가 현대사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 정도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들이 이제 들어야 되는 이야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수험으로 한국사를 공부할 때는 실제로 여기서 더 들어가지. 선사시대 이렇게 생겼어. 뭐 이렇게 생긴지는 다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명심하시라고. 내가 올해 두 번에 걸쳐서 뭐 절대연도 특강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핵심은 그거야. 솔직히 전근대사에서는
연도를 애울 만한 게 거의 없다. 물론 연도 애우면 도움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게 몇 개 있죠. 내가 실제로 뭡니까? 연도 안 애워도 되지만 연도 애우는 게 더 편한 거 내가 몇 개 애우라고 합니다. 홍경래인 한 1811년 애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술농민봉기 1862년 내가 애우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정근대사에서 여러분들이 애워야 되는 연도는 거의 없어. 연도 애우지 않아도 문제 척척척 잘 풀려. 자, 그러면 근현대 쪽은 실제로 연도를 애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 꽤 많아. 근데 전근대 쪽은 수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소시기를 구분하는 것의 핵심 뭐다? 세기와 왕이다. 세기가 뭔지 알지? 5세기, 6세기. 그렇죠? 그다음에 왕, 군주다. 여기 있죠? 실제 연도를 암기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다음에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야기는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상당수 수험생들이 그냥 무조건 드립다 해요. 나는 이게 실제로 수험 문제를 푸는데도 그다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지. 외울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무식하게 외우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내가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거 뭐 움직이는 게 없어. 아까 내가 이제 우리 한국 고대사를 이야기했잖아. 자, 우리 한국 고대사는 이제 삼국 시대 플러스 남북국 시대야. 그렇지? 자,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보시자고. 고구려 왕이 몇 명이 나와? 고구려 왕이 28명이 나와. 마지막 왕이 보장왕이야. 이걸 순서를 외울 필요는 없겠지. 근데 고구려 왕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구려 왕들 중에서 이름 정도는 알아둘 사람이 있어. 내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나중에 결국 여러분들이 완숙해지면 이게 거의 대부분 구별이 될 정도가 될 거야 아마. 지금은 이런 거 외워봐야 소용없는 거지. 문제를 풀어갖고 95점 만점 받으려면 이런 게 거의 대부분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현실에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그냥 드립다 외우잖아. 특히 머리 글자 따서 졸라 외우잖아. 이러지 마시라는 거지. 시대 상황이란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자, 우리 선수. 고구려 왕 중에서 이름을 알아둘 사람은 이렇게 네 사람 정도 있어. 그러니까 왕의 업적이 실제로 시험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건 이 네 명 정도야. 그래도 이제 나머지는 좀 뭐 이 흐름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지. 봐봐. 이 고구원 왕 혹시 들어봤어? 이 고구원 왕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4세기, 저 봐봐. 4세기 중엽 사람이잖아. 자, 근데 이제 랴오뚱 방면으로 진출하다가 전현 이 소 이제 뭡니까? 모용황. 모용선비의 한때 내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래? 되치기를 당했다고.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아직 개작살이 한번 난 적이 있어. 그다음에 또 당시에 뭡니까? 남쪽에 백제와 오늘날의 황해도 지역을 둘러싸고 서로 경쟁하다가 자, 371년에 백제 근초광이 평양성을 공격하자 이 평양성을 구원하러 갔다가 이 왕이 어떻게 됐다고? 전사했다고. 유시. 흐른 활에 맞아 전사했다고. 알겠죠? 이 사람이 나름 뭡니까? 고구려 군주들 중에서 나름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전장에서 왕이 전사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지. 그때 이제 그의 어린아들이 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소수림왕이야. 그래서 이제 소수림왕은 실제로 업적을 보면 어때? 내부 어떤 전열정비, 체제정비에 주력하고 있잖아. 뭐 불교수용, 율령반포, 그 다음 뭐 태학설립 이런 게 다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소수림왕 뒤에 이제 고구양왕 이거 몰라도 되고 그 다음 이제 그 뒤에가 이제 광개토왕, 장수왕이야.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하지. 고구려 왕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온 사람이 누구야? 장수왕이야. 왜? 장수왕 때가 고구려 전성기거든. 자, 근데 장수왕만큼이나 또 시험에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 그의 아버지 누구? 광개토왕이야. 알겠지? 그래서 광개토왕의 업적, 그 다음에 장수왕의 업적, 요거 머릿속에 세팅을 해놔야 되겠지. 근데 내가 수업시간에 할 때 뭐라고 그래? 그냥 광개토왕이 아니야. 소수림왕은 항상 앞에다 뭐라고? 4세기 소수림왕. 광개토왕은 뭐라고? 5세기 초 광개토왕. 장수왕은 뭐라고? 5세기 내내가 장수왕 시대잖아. 봐봐, 왕 80년에서 80년. 78년인가 79년 동안 왕을 했어. 그러니까 5세기가 전부 장수왕이 치세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 참고적으로 이 장수왕 뒤를 이은 사람이 고구려 21대 왕이 누구야? 장수왕 아들이 아니야. 야, 아버지가 80년 동안 왕을 했는데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겠어, 상식적으로? 그 장수왕 손자가 고구려 21대 왕인데, 그러니까 21대 왕인데 누구라고? 그 사람이 이제 문자왕이야. 자, 문자왕 때가 이제 고구려 영토가 최대였다. 뭐 들어봤을 거야, 아마.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고구려 왕들은 몰라도 돼. 그 뒤에 고구려 왕들은 몰라도 돼. 자, 평원왕이 있지? 6세기 후반에? 그 평원왕의 사이가 온달이라는 거야. 평원왕의 딸이 평강공주라는 거야. 그 설화에 나온 이야기지만 온달은 어쨌든 실존 인물이지. 그 다음에 고구려 후기에 등장하는 왕 중에서 이 사람은 알아야 돼. 영양왕. 이 영양왕. 영양왕 때가 영양왕 자신이 나오진 않지만 영양왕 시대가 중요하거든. 이때 뭐 자, 영양왕 시대 고구려가 뭐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가 있어? 수나라와 네 번 동안 큰 전쟁을 하잖아. 그것의 하이라이트가 뭐야? 612년 살수대첩이야.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문화 쪽에 가보면 영양왕 때 뭐가 나와? 기존에 있던 6200권을 새롭게 편찬한다. 몇 권으로? 다섯 권으로. 이게 신집 5권이지. 그렇지? 영양왕은 고구려 왕들 중에서 좀 알아둬야 되는 사람이야. 자, 근데 봐봐. 그 영양왕 뒤를 이은 게 이제 영양왕 동생 영유왕인데, 이 영유왕을 죽이고 꼭두각시 보장왕을 세워서 고구려 왕이 아닌데 우리가 꼭 시험에 나올 만한 고구려 말기, 고구려 후기의 그 절대 권력자 누구야? 연개소문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야. 연개소문이 어떻게 했다고? 자기가 모시고 있던 왕을 시해하고 꼭두각시 왕을 세웠단 말이야. 이 사람이 고구려 마지막 임금이 누구라고? 보장왕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고구려 왕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 이걸 세팅을 좀 해놓아야 되는 거야. 고구려 왕들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순 없어. 하지만 고구려 왕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억할 만한 거. 여기는 요 미천왕 라인부터는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건. 응? 뭐 미천왕 때 서한평을 점령하고 낙랑군을 축출했다. 그다음 미천왕 아들이었던 이 고구원왕 때, 자, 나름 뭡니까? 이게 세력을 뻗어 나가려고 하다가 전현한테 두들겨 맞고 백제한테 두들겨 맞고, 그리고 이제 이 고구원왕이 전사하고, 그다음 이제 소수림왕이 왕이 됐는데, 자, 내부 체제 정비에 주력을 했다. 고구려의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된 게 이 소수림왕 때다. 그다음에 중간에 이거 듣보잡이고, 그 담담 왕인 이 광개토왕 때, 장수왕 때 정부 활동을 확대하면서 고구려 영토가 자 뭡니까? 엄청 확대됐고, 이때 고구려 사에서 이때가 전성기다. 요게 이제 5세기 초, 요게 5세기 중후반.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쭉 몰라도 되고, 고구려 말기에, 고구려 후기에 영양왕, 그나마 고구려 후기에 뭡니까? 영양왕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 왜? 이때 뭡니까? 수나라와 네 차례 큰 전쟁을 벌였거든. 알겠죠? 뭐 이런 정도. 요 라인 정도만 고구려 군주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좀 세팅을 좀 해놓으면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백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백지. 사실은 자, 요 백제는 이 앞에가 하나 저 앞에 4세기가 빠져 있지. 백제는요. 이 앞에 개통은 진짜 몰라도 돼. 3세기에 뜬금없이 왕이 하나 나오고 4세기 중엽에 뜬금없이 왕 하나 나와. 딱 그 두 사람만 알면 돼. 3세기 누구야? 고위왕이야. 알겠죠? 백제 발전에 어떤 토대를 닦은 왕이 있어. 뭐 몇 대 왕인지 그 앞에 왕이 누군지 그 뒤에 왕이 누군지 몰라도 돼. 그냥 3세기 고위왕 딱 한 명 아시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중간에 백제왕들 몰라도 돼. 그러다가 이제 4세기 중엽의 백제왕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군주가 등장하지. 누구야? 그게 근초왕이야. 백제 최전성기지. 근초왕.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근초왕 시험에도 잘 나오고 업적도 되게 많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8개인가 9개였대. 뭐 왕위의 부자 상속제 확립, 그다음에 이제 뭐 가야에도 세력을 뻗었다, 그다음에 이제 만해 남은 세력을 복속시키면서 남해안까지 영토를 넓혔다, 요소 랴오둥 아까 그러니까, 자 뭐 랴오시, 그다음에 산둥 규슈 지역까지 진출했다. 이런 하여튼 교과서에 7개인가 나와. 이게 이제 누구라고 이게 근초광이야. 자 그다음에 4세기 근초광 말고 몰라도 돼. 그렇죠? 자 근데 다른 거 다 때리치고 5세기 백제가 어땠냐 말이야. 5세기 백제가 어때? 고구려 장수왕 시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팽창 때문에 백제가 상당히 뭐 어떻겠다. 국력이 위축돼 있었다. 뭐 그런 정도는 아셔야 되겠지. 그리고 요 20, 백제 21대 요 개로왕부터 요건 좀 요 계통은 좀 보셔야 돼. 자, 스토리를 시작하면 요 개로왕이 어떻게 됐을까? 뭐, 자, 뭡니까? 고구려 스파인, 뭐, 도림. 도림하고 맨날 바둑 두면서, 뭐, 궁궐 새로 짓고, 뭐, 그렇게 하다가, 자, 뭡니까? 475년에, 자, 고구려 장수왕이 뭡니까? 군대를 보내서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의 왕성이 함락되고,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은, 자, 고구려 군에게 잡혀 죽지. 그 유명한 얘기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이 개로왕이,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죽으면서 소위 한성백제 시대가 마감이 된 거지. 그리고 태자였던 문주가 남은 세력을 이끌고 어디로 내려가? 웅진, 공주로 내려가서 백제를 재건하지. 자, 근데 요 문주왕 삼근왕 요 듣보잡이지. 4년 동안 왕이 3명이 갈린 거지. 이때 백제는 어땠을까?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뭡니까? 이때 왕권이 불안정하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문주 삼근 몰라도 되는 사람이지. 자, 그러던 백제가 뭡니까? 나름 제정신 차리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 세 명, 나란히 등장한 이 세 명의 왕은 아셔야 돼. 동성왕, 그 다음에 무령왕, 그 다음에 성왕이지. 그렇지? 동성왕은 나중에 보면 뭡니까? 이때는 가장 백제로서는 시급한 과제가 뭐야? 이 고구려의 뭡니까? 이 파상공세, 고구려 남진에 대항을 해야 되니까 신라 왕실과 어떻게 했다고? 결혼동맹, 혼동맹 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요 동성왕 뒤회가 무령왕이지. 그 다음에 무령왕 뒤회가 성왕이지. 이 성왕 때가 백제의 뭐야? 그래서 다시 한 번의 백제 역사에서 중기지. 우리가 수험적으로 봤을 때, 자, 우리 선수 수험적으로 봤을 때 백제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 누구야? 두 사람 있어. 4세기 근초왕, 그 다음에 6세기 성왕이야. 항상 앞에다 뭘 붙여야 돼? 4세기 근초왕, 6세기 성왕이야. 알겠지? 자, 근데 사실 근초왕보다도 훨씬 더 수험적으로 중요한 왕이 성왕이지. 성왕 시험 엄청 잘 나온 사람. 알겠죠? 자, 근데, 자, 우리 성왕의 죽음. 잘 아시잖아. 그렇죠? 신라와 동맹을 맺고, 당시에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는 한강 유역을 공격해서 성공을 했지. 근데 신라 진흥왕이 배신당겨갖고 한강 유역을 혼자 차지하자. 자, 이 성왕이 어떻게 했다고?
신라에 보복하기 위해서 어디를 공격했는데? 관산성. 지금의 옥천을 공격했는데 여기 이 전투에서 성왕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전사하게 된다. 이 성왕의 죽음 수험적으로 우리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성왕 뒤에부터 여기는 무왕 때까지 요 네 명의 왕이 있는데 그건 몰라도 돼. 요 라인은 전혀 몰라도 돼. 근데 백제 후기에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구야? 의자왕. 의자왕 아버지가 누구야? 무왕. 이 무왕은 여기 있는 성왕이나 근초왕급은 아니지만 수험적으로 봤을 때 무령왕, 무왕 정도는 수험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은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백제왕들 중에서 우리가 핵심은 두 명이야. 근초왕과 성왕이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파생시키면 3세기 고이왕, 그 다음 뭐라고? 6세기 초에 무령왕, 그 다음 7세기 전반에 무왕. 그러니까 백제왕도 사실은 조금 넓게 보면 이렇게 한 5명 정도는 알아야 돼. 거기다 뭐 동성왕까지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백제왕은 몰라도 된다는 거지. 자, 이 무왕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알겠죠? 다른 건 몰라도 하는 것만하고 우리 공시했으면 중요한 사람이야. 무왕 시대의 백제. 항상 떠올리는 지명 익산. 알겠죠? 중요한 사람이라. 백제는 이 정도야, 이 정도. 됐죠? 자, 그다음에 신라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선수. 신라왕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구야? 아니 뭐 통일 이전의 신라왕. 뭐 당연히 진흥왕이지. 그 다음에 진흥왕 말고 조금 더 확대시킨다면 누구야? 지중왕? 버풍왕. 그 다음에 요즘엔 어디까지 가야 돼? 선덕여 왕. 잘 나오지. 그 다음에 뭡니까? 조금 더 부가적으로 하면 내분왕까지 가야지. 자, 여러분, 신라에서는 요 계통 좀 필요해. 이걸 여러분들이 외울 수는 없어. 그건 너무 무식한 짓이야. 자, 신라의 17대 왕이자 신라 발전의 어떤 기초를 닦은 군주가 내무랑이야. 봐봐, 내무랑 왕 4세기 후반에 왕 되게 오래 했어. 신라 역사에서 내무랑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뭡니까? 나름 그래도 이름 정도는 알아놔야 돼. 알겠죠? 자, 근데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스토리를 좀 말씀드렸어. 400년에 399년과 400년에 바다 건너 외가 가야와 함께 신라 변경을 침공하자 당시 내무랑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고구려한테 도움을 요청해. 이때 뭡니까? 실성, 조카인 실성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냈는데 이 실성이 돌아와서 자기 삼촌 죽이고 왕이 된 거야. 이게 실성왕이야. 알겠죠? 나중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10여 년 뒤에 당시 고구려가 이 실성왕을 축출하고 여기는 내무랑이 장자인 눌지를 옹립을 해.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이 내물개 김씨의 왕위 세습 확립에 고구려가 나름 지금 기여를 하고 있는 거지. 나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신라왕 중에서 이 눌지도 좀 봐주면 좋아. 이 눌지왕 때 중요한 거 신라 외교 노선이 180도로 바뀐다는 거야. 기존에 뭡니까? 고구려 영향권 하에 신라가 있었는데 눌지왕 때 고구려와 결별하고 고구려 남하정책, 남진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누가 동맹을 맺는다고? 백제와 동맹을 맺는단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눌지 뒤에 뭐예요? 자비, 소지. 뭐 이건 뭐 그냥 그리려니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뭐가 끊겨? 여기서 뭐가 끊겨? 그리고 신라의 22번째 임금이 되는 이 지중왕. 자, 선생님의 지중왕이 나이 60의 왕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 지중왕 가계가 그 뒤로 이어지는 거야. 여기서 뭐가 끊어진 거야. 이 지중왕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자, 6세기 초에. 자, 이런 뭡니까? 소위 신라 발전의 어떤 그 토대를 닦은 임금이야. 뭐, 왕이라고 하는 호칭, 신라라고 하는 국호, 뭐, 우상국을 정복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다면 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근데
이 지중왕 뒤에가 누구야? 이 지중왕 아들이 버풍왕이야. 알겠죠? 지중왕 아들이 버풍왕이야. 버풍왕도 업적이 되게 많죠. 되게 중요한 임금이에요. 자, 그러니까 6세기의 신란 지중왕, 버풍왕, 진흥왕 아주 뛰어난 세 명의 임금이 나란히 등장하죠. 수험적으로 이 세 새끼 전부 중요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버풍왕 뒤가 누구야? 버풍왕 뒤가 버풍왕의 조카인 누구? 이 진흥왕이야. 진흥왕이, 신라 진흥왕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도 중요한지 알아. 신라가 신라 영토를 크게 넓힌 정복군주야. 한강유역에 진출했어. 신라의 왕들 중에서 가장 당근 봤다 랭킹 1위야. 수험적으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진흥왕한테는 내가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 말씀드립니다. 진흥왕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어. 동윤이 있고 금윤 또는 사륜이 있어. 금윤 또는 사륜이라 그래. 근데 이 동윤 태자는 왕이 되지 못하고 태자 시절에 죽었어. 그 다음 이제 왕이 된 게 누구라고? 진지왕이야. 근데 이 진지왕이 봐봐. 3년밖에 왕을 못했어. 화백에 의해서 신라 귀족들에게 쫓겨났지, 왕위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진지왕의 나중에 아들이 누구야? 김영춘이고, 이 김영춘의 아들이 누구야? 이게 김춘추야. 그래서 김춘추는 성골이 아니라고. 쫓겨난, 왕위에서 쫓겨난 그 진지왕의 후손이란 말이야. 진골이란 말이야, 진골. 자, 근데 사부님이 수업시간에 뭐라 그랬어? 신라는 골품의 나라지. 골품에 의하면 신라는 원래 그 태동 토대가 뭐야? 사로국이지. 사로국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 사로육부로 구성되어 있지. 그 사로육부의 유력자들이 신라의 그 골집단이 된 거야. 근데 이 신라의 골집단이 6세기경이 되면 이 진평왕 정도가 되면 이 골집단이 분할을 한단 말이야. 무슨 뭐로? 성스러운 뼈다귀와 진짜 뼈다귀로 분할을 한단 말이야. 성골과 진골로. 왜 지금 우리 한국사학계에서는 왜 성골 진골을 어떻게 본다 그러죠? 이 동윤태자계가 자신들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성골이라고 하는 개념을 쓴 거란 말이야. 왕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만이 왕이 될 수 있다?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원칙이 이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봐봐. 진평왕이 누구냐면은 동윤태자의 큰아들이야. 이름은 백정이라 그래. 알겠죠? 이름은 백정이야. 그 동생이 국발이야. 알겠죠? 근데 봐봐. 6세기 후반, 7세기 초에 거의 60년 가까이 한 50몇 년 동안 왕이 있었지. 그러니까 6세기 말, 7세기 전반은 누구의 치세야? 진평왕이 치세지. 그렇죠? 진평왕이 시세지. 자, 근데 진평왕한테는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어. 근데 신라는 다른 나라에는 여왕이 없는데 왜 신라만 여왕이 있을까? 신라는 골품의 나라란 말이야.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성별보다도 골품의 구별이 더 위에 있는 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진평왕한테 딸만 둘이 있단 말이야. 뭐 일설에는 뭐 세 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선하공주는 개뻥인 것 같아. 천명공주하고 덕망공주지. 그래서 진평왕의 뒤를 이어서 신라의 27번째 왕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 덕망공주야. 이 덕망공주가 선덕여왕이야. 근데 이 선덕여왕이 수험적으로 졸라기 중요한 왕이야. 특히 7급에서 잘 나와. 7급 단골이야. 알겠죠? 선덕여왕이 치세. 저 봐봐. 언제야? 7세기 중엽이지. 여기 나름 중요한 이유가 있단 말이야. 소위 이제 삼국통일의 그 뿌리인 그 나당동맹이 이때 나온단 말이야. 이때. 알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서 맨날 수업시간에 한 얘기 있잖아. 나중에 본 수업 들어보면 내가 한 얘기 있어. 642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라 그랬어. 642년에
자, 여러분 백제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 의자왕이 아주 의욕적으로 정복 활동을 한다 그랬어요. 이때 어떻게 했다고?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해서 이 대야성 성주였던 김품석을 죽이고. 근데 문제는 이 김품석이 신라의 지금 뭡니까? 막후 실세. 자, 소위 신라의 신주류라고 할 수 있는 누구? 자, 누굽니까? 자, 소위 김춘추, 춘추공의 사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어떻게 했다고? 백제에 복수하기 위해서, 자, 당나라, 그러니까 고구려의 청병을 갖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 당나라로 건너가서, 자, 당태종한테 쪼르고 쫄라갖고 648년에 역사적인 나당동맹이 맺어지게 된단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스토리야. 알겠죠? 그런데, 자, 보시다시피 이 선덕여왕은, 자, 나당동맹이 성사기 바로 직전에 죽죠. 자, 그런데 선덕여왕이 죽고 나서도 지금 아직은 이 춘추공이 왕이 될 만한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김춘추와 그의 뭡니까? 천안 매부지간이었던 누구? 김유신. 이들이 이제 신라의 신주리 아니야. 얘네들이 뭡니까? 춘추공이 아직 왕이 되기에는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승만공주, 이 승만공주를 데려다가 뭡니까? 왕을 삼는단 말이야. 이게 28대 누구야? 진덕여왕이야. 그렇죠? 이런 스토리를 조금 알아두시라. 내가 수업 시간에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진덕여왕이 죽고, 자, 여러분 654년에 그 마침내, 자, 신라의 29번째 임금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김춘추야, 춘추공이야. 근데 김춘추는 아까 봤지? 신분이 뭐라고? 진골이야. 신라는, 자, 뭡니까? 아주 큰 원칙. 누구만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성골 중에서는 더 이상 이제 왕을 할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진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왕이 된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 근데 문제는 봐봐요. 자, 문제는, 제가 뭐 우리 교재에다 또 그 프린트에다가도 올려놨지만, 오씨. 자, 통일신라는 어떻게 한다고? 제가 여기 우리 교재에다가도 올려놨지만, 이 통일신라를 이제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어떻게 했다고? 중대와 하대로 구분을 했단 말이야. 자, 여기는 이 29대 태종무열왕의 즉위, 654년.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띈단 말이야. 태종무열왕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드라마 사극 보다 보면 나오죠. 대업이라고. 신라가 100여 년 동안 꿈꾸고 있던 사만일통. 그 사만일통의 대업을 이룬 것은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 김범민이지만, 누가 봐도, 자, 역사서에 문무왕 김범민을 평가하나? 아니란 말이야. 그 통일대업의 기초를 닦은 그 무열왕 김춘추를 신라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본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 이게 무열왕 김춘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뭐라고? 진골 출신이야.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사람과 이 사람 아들이 문망 이때 어떻게 했다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여기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때 뭡니까? 사만일통의 대업을 이루었지. 그러니까 이제 신라 역사에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자, 요 이전을 상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 29대 무열왕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36대 해왕 때까지 여기, 자, 근데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여덟 명의 왕의 공통점 뭐라고? 그렇죠. 무열왕 직계라는 거지. 그렇죠? 무열왕 직계가 신라의 왕위를 계승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자, 이때가 중대야. 중대는 뭐라고? 정치적 안정, 경제적 번영. 이 통일신라의 전성기지. 자,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중대에 있는 군주들 요 흐름을 좀 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사를 잘하려면 봐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무열왕 김춘추의 아들이 누구? 문망 김범민이야. 문망 김범민의 아들이 누구야? 신문왕이야. 이 신문왕이라고 하는 이 군주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신문왕 뒤가 뭐야? 효소왕 듣보잡이야. 그 다음에 이 신문왕 아들이 누구야? 성덕왕이야. 그 다음에 성덕왕 뒤에 효소왕 듣보잡이야. 그 다음에 자 성덕왕 아들이 누구야? 경덕왕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경덕왕 아들이 누구야? 해공왕이야. 됐죠? 그래서 요 계통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수험적으로 자, 우리 오빠 통일신라 중대의 군주들 중에서 수험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 신문왕 또 한 사람 경덕왕이야. 9급에서는 신문왕이 중요하고 7급에서는 경덕왕이 중요해. 출제 빈도로 봤을 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신문왕도 시기가 약간 있어야 돼. 너희들 중에서 진짜 잘 하시려면 신문왕은 7세의 말이지? 통일 직후지? 자, 근데 경덕왕은 언제야? 지금 봤을 때. 8세기 중엽이지? 8세기 중엽이지? 머릿속에 이런 걸 조금 약간 좀 세팅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신라 하대. 자, 우리 신라 하대는 어떻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96각간에 난 과정에서 이 해공왕이 피살당하고 왕이 된 사람이 신라의 37번째 임금이 누구라고? 선덕여왕이 아니라 한문이 달라. 선덕왕이야. 이 사람이 누구라고? 김양상이야. 자, 근데 이 사람은 뇌물 직계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무혈 직계가 아니지. 뇌물왕의 먼 후손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혈통이 바뀐 거지. 혈통이 바뀐 거잖아. 자, 근데 얘가 죽고 나서 얘가 5년 동안 왕을 하다가 얘가 죽고 나서 자, 김주원과 김경신이 왕위를 다퉜다는 얘기 유명한 얘기 나와요. 나중에 제가 본 수업할 때 아주 중요하게 합니다. 무혈계의 김주원과 그 다음에 뇌물계 뇌물왕 먼 후손이었던 김경신이 왕위를 다투었는데 여기서 뭡니까? 김주원이 큰 비를 맞아서 화백회의 날짜에 못 맞춰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김경신이 신라의 38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누구야? 원성왕이에요. 원성왕. 신라 하대 임금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할 사람은 원성왕과 신라의 저기 뭡니까? 9세기 말에 신라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등장하는 여왕이 하나 있지. 누구야? 진성여왕이야. 좀 안 좋은 쪽으로 신라가 완전히 마탱이 갔을 때 등장하는 여왕이 있어. 이게 진성여왕이야. 알겠지? 자, 근데 이 원성왕 김경신이지. 얘도 사실은 이 김양상이 이어서 얘네들은 뭐 혈연관계가 없는데 이 원성왕 이 김경신도 사실은 뭐라고? 뭐 뇌물왕의 먼 후손이야. 그러니까 연달아 두 명이 뇌물계가 왕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무혈왕계는 완전히 끊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통일신라를 중대와 하대를 구별했는데 중대는 이렇게 무혈직계의 혈통 그 다음에 하대는 뭐라고? 뇌물왕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 시기란 말이야. 이 중에서도 하대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 사람이라고. 뭐 원성왕 때 독서삼분가를 실시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이 뒤에가 이 사람 가계에서 그 뒤에 뭐 흥덕왕이니 헌덕왕이니 하는 왕들이 그래서 등장한단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뒤에 신라왕들은 아무도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9세기 말에 신라 말 중에서도 신라 말에 신라가 완전히 마탱이 갈 때 등장하는 여왕이 있지. 누구라고? 진성여왕. 진성여왕이 중요해서 얘가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시험에 뭐라고? 신라 말 진성여왕 때의 사료를 던져주면서 이때의 시대 상황을 묻는단 말이야. 원종 애노의 난 이런 농민복위가 막 사방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당나라 유학에서 돌아온 최치원이 뭡니까? 개혁안 12조를 올렸는데 수용되지 않았다는 둥. 알겠죠? 견원이
서남 쪽에서 왕을 칭했다는 둥. 이게 전부 왕으로 따지면 언제야? 이게 9세기 말이 진성여왕 때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신라를 구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이 진성여왕, 그러니까 이제 신라 하대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볼 왕은 딱 이렇게 두 명이야. 38대. 자, 38대 누구? 원성왕. 자, 그 다음 몇 대인지도 나도 몰라. 9세기 말에 마탱이 왔을 때 여왕 누구라고? 진성여왕.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중대는 어떻게 하라고? 요 계통 조금 알아둬야 된다고. 무열왕 김춘추. 그의 아들이 있던 문왕 김범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뭡니까? 사만일통의 대업을 이룩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신문왕 때 김은돌 반란 사건을 계기로 귀족들을 피해 숙청을 하면서 전제왕권을 확립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성덕왕, 경덕왕 때까지가 통일신라의 최전성기다.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자 수험적으로 봤을 때 9급에서는 신문왕이 단골로, 7급에서는 경덕왕이 단골로 출제된다. 알겠죠? 뭐 그런 정도. 아, 대단히 재미없구나. 아, 오늘 수업은 실패한 걸로. 자, 그 다음에 발해를 봅시다. 발해. 자, 얘들아. 발해가 이제 698년에 세워져서 926년에 거란족의 침입으로 멸망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발해사에 이제 왕이 15명이 등장해요. 근데 발해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왕은 3명이지. 뭐 100번 양보해도 4명이지. 발해의 건국자 누구? 대조영. 이 대조영이 여기는 고왕이지. 그렇지?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대조영의 큰아들이자 요건 이제 이름도 좀 알아둬야 된다 그랬지. 누구? 야, 발해왕 3명은 이름 알아둬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 무슨 왕 이름도 알아야 돼. 아, 그럼 선생님 세종 이름도 알아야 됩니까? 아니야. 이건 좀 알아줘야 돼. 이대 무왕의 이름이지? 요때 사용한 연호는 뭐야? 어? 나중에 배워. 이런 거 진짜 아셔야 돼. 이난이라 그래. 3대 문왕의 이름 뭐야? 흠무야. 대흠무. 이 사람이 사용한 연호는 뭐야? 대흥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열 번째 임금인 선왕의 이름이 대인수야. 대인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용한 연호가 뭐라고? 건흥이야. 알겠습니까? 자, 근데 내가 거기다가 뭐 도해로 뭐라고 해놨잖아. 그렇지? 자, 봐봐. 이 2대 무왕이 대조영의 큰아들이고, 자, 그 다음에 3대 문왕이 대흠무가 이 무왕의 아들이야.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전혀 알 필요가 없는 찌글찌글찌글한 왕들이 계속 이어져. 그러다가 대조영 가계가 9대 임금에서 끊어진 거야. 그런데 대조영한테는 동생이 있어. 이것도 기출이 됐던 거야. 대조영한테 동생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이름도 이상해. 야발이야. 대야발. 자, 그래서 대조영 가계가 끊어지니까 이 뭐 쉽게 말하면 발해 왕족이지. 여기도 범왕족이잖아. 이 대야발 가계의 먼 후손이 자 발해 열 번째 임금으로 즉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대인수야. 이 대인수가 자 열 번째 임금 뭐라고? 선왕이야. 이 선왕이 되게 중요한 군주지. 자 어떻게 했다고? 여러 말갈부족들을 완전히 제압을 하면서 영토를 크게 넓혔어. 5경 15부 62주의 광대한 영토를 거느렸는데 이때고 자 중국인들로부터 뭐라고 불렸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알겠죠? 이게 발해 열 번째 임금 누구? 자 선왕이야. 그 다음에 자 이 발해 열 번째 임금인 선왕 이후에 발해가 또 100년을 버텼지. 100년을 버텼는데 그 뒤로 왕이 5명이 더 있어. 근데 다 듣보자 왕이야. 100년 동안 더 버티다가 어쨌든 거란족의 침입으로 멸망했대. 끝. 끝이야.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발해왕 중에서 알아둘 사람 이 정도야. 됐죠? 이게 오늘은 이게 잘 안 된 걸로. 자, 왜? 저기 딱 한 내가 많이는 아니고 딱 10분 쉬었다가 한 50분 정도 해서 뭐 고려조선 하고, 자 오늘은 근현대는 하지 않고 고려조선의 어떤 이게 쭉 큰 흐름만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딱 10분만 쉽시다. 자 여러분 이제는 이제 고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 자 고려는 이제 굉장히 긴 장기 왕조죠. 이제 918년에 건국돼서, 자 그다음 이제 1392년에 자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이제 고려 왕조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앞을 빼면 475년 굉장히 긴 장기 왕조입니다. 자 우리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사에서는 여기를 뭐로 본다? 그렇죠, 중세라고 본다. 뭐 왜 중세라고 보는지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온 게 단순한 왕조 교체보다는 더 의미가 크다는 거죠. 뭔가 좀 한국사에 있어서 뭐 정치적, 그다음 경제적, 사회적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어떤 역사 발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는 고대고 여기는 중세 아닙니까? 이런 것도 옛날에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즘에 뭐 안 나온 지 한 10년 넘어요.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고려사의 어떤 고려가 왜 중세냐? 뭐 이런 거 요즘에 안 나옵니다. 자, 고려는 크게 이제 어떻게 가른다고? 전기와 후기로 가르죠. 전기와 후기로 가른 기준점 뭡니까? 뭐 요 연도 알면 더 좋아요. 1170년에 뭐 무신정변, 정중부의 난이라고 하죠. 정중부, 이의방, 이고 등이 보현원에서 난을 일으켜서 자 의종을 폐하고, 그다음 의종의 동생이었던 명종을 옹립하고, 그다음 문신귀족들을 대거 때려 죽였어. 그러니까 우리 고려 역사에서 이 무인들이 뭡니까? 권력을 장악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지. 이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가른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고려 전기는 또 어떻게 가른다? 초기와 중기로 썰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뭐 제가 저한테 뭐 이야기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거, 이 고려왕 줄줄줄 애우고 이 공시생들이. 나도 못 애우는데. 나 한 번도 이걸 애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얘네들이 이 힘이 머리가 남아도나? 회로가? 나는 있잖아요. 내가 고려왕을 애운다고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암기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뭘 방해한다?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방해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맹목적인 암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뭐 힘이 남아들어서 외우겠다는데 그걸 내가 뭐라 그래. 근데 맹목적인 암기는 어쨌든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방해한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수강생들한테 외우지 말라고 하는 주의예요. 내 앞에서 막 줄줄줄 외우다가 이 새끼는 한강사인 내 직업에 도전하는 새끼로 봐서 이 잠재적인 어떤 경계 대상입니다. 자, 오빠, 여기 봐봐. 자, 여기 있는 노란 선까지가 고려 초기야. 8대 현종까지라는 거지. 이것도 그냥 맹목적으로 외우지 말고, 물론 태해, 정광, 경성, 목현 이렇게 외우는 애들이 있어. 나 안 말려. 자,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자. 스토리를 좀 보자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태조가 누구죠? 고려 건국자 누구? 왕건입니다. 근데 이제 왕건이 호족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소위 결혼 정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건의 마누라가 몇 명? 정식 왕후가 6명, 대부인이 23명, 29명이야. 우리 남자분들 뭐 흐뭇한 미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거 왕건은 괴로웠을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야, 조용할 날이 없지 않겠냐? 야, 나도 우리 집에 딸 둘인데 조용하지 않습니다. 밤에 갑자기 나는 요즘에 아재가 돼갖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주인데 한 11시면 자고 아침에 나는 한 6시면 일어나서 사무실 한 7시면 나와.
근데 갑자기 자는데 막 저 저기서 막 우당탕탕탕 난리가 납니다. 뭐 하여튼 뭐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우리 딸도 인권이 있으니까 하여튼 뭐 딸 둘인데 이 집안이 조용하지 않는데 여기는 마누라가 29명인데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수업시간에 한 얘기죠. 왕건의 첫 번째 부인 정주유 씨. 자 근데 이 정주유 씨 첫 번째 부인은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불임이야. 차병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근데 왕건의 두 번째 부인이 누구라고 그랬어? 왕건의 최대 군사적 공적이 뭐야? 궁예의 명으로 후백지를 견제하기 위해서 어디를 공격한 거야? 나주, 금성을 공격한 거지. 내가 수업시간에 늘 말씀드려. 나중에 들어보면 나와. 세상에 그 원거리 원정을 하는데 그냥 군대 가고 막 쳐들어가나? 그럼 몰살 당할 텐데? 현지의 유력자가 왕건편에서 조력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구야? 나주의 소금호족이었던 그 오다련이야. 근데 오다련은 자칫 잘못하면 이 군사작전이 실패하면 후백제 왕 견훤한테 보복을 당해서 멸문제화를 당할 텐데 뭔가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담보가. 그래서 당시엔 전통사회에서 담보는 뭐야? 혼인이야. 혼인. 그래서 왕건이 오다련의 딸과 소위 이제 혼인을 하게 되지. 그 왕건이 두 번째 부인이 그 장하왕후 오씨야. 뭐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지만 그 장하왕후 오씨와의 사이에서 난 소생이 이게 혜종이고 이 혜종을 뭐라 그래? 돗자리 태자라 그래? 돗자리 태자. 야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요즘에는 아 미치겠어. 이게 막 내가 남부에서 수업하거나 우리 사이트에서 수업할 때는 한 번도 이런 문제 제기를 당해본 적이 없는데 아 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내가 구한 말이 우리 대한제국이 완전 빈껍데기였잖아. 그래서 수업하면서 이제 아, 불알주 똑 두 쪽 달랑달랑 이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은유 비유인데 이게 되게 문제적 문제 표현이라고 공단기 고객센터에다가 이 표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이 온 거야. 내가 봤을 땐 아무리 내가 잘 알잖아. 내 스스로 이게 전혀 뭐 여성을 비하할 의도도 없고 고쳐달라고 삭제해달라고 그 장면을. 그리고 몇 건 있어요. 내가 작년 개념편 그 공단기 오기 전에 찍어놓은 거 뭐 이다의 가슴이 인상적이었다 추노에서 뭐 이것도 지워달라고 뭐. 아니 난 무슨 내가 뭐 그렇게 그런 표현 쓴 사람이 아닌데 나 이다희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참 이게 보는 내가 봤을 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얘기를 또 그 왜 돗자리 태자인지는 우리 고려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얘기 좀 대충 아시죠? 해줘? 아 이건 내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정통 사서에 실록에 등장하는 이야기야. 잘 봐. 아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제 왕건은 그래도 이제 이 집안이 뭡니까? 나름 뼈대 있는 집안이죠. 궁예의 지금 부하 장수지만 상당히 뭡니까? 뼈대 있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대로 송악의 호족 가문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왕건 입장에서는 이 장하우 오씨 우와 이제 혼인을 이제 이 뭐 나주의 호족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혼인을 하긴 했지만 봤을 때는 이제 저 없이 사는 가문이잖아. 왕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란 말이야. 그래서 왕건은 이제 이 여자와의 사이에서 자기의 첫 장자를 낳을 수는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첫날 밤에 이제 체외 사정을 했다고 돼 있어. 근데 그게 이제 그 어디죠? 하여튼 떨어져 있는 이 장왕오 씨는 왕건과의 사이에서 애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 뭡니까 이게 그 하여튼 그 떨어진 그 책을 자 뭡니까 이게 손으로 자기 지레다 넣어서
그래서 이제 임신이 됐다는 거야. 어? 돗자리에 떨어진 정액을 뭡니까? 손으로 훔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임신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아봤으니까 애가 이마에 돗자리 무늬가 있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 봐라. 어? 오빠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러면 이거는 이게 이렇게 정통 사서에 실렸다는 거는 이게 진짜가 아니라 이게 뭐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겠어? 해종실록을 누가 썼겠어? 해종실록을 누가 썼을 것 같아? 해종 죽고 나서 정종 때나 광종 때 썼을 거 아니야? 이쪽 집안과 이쪽 집안은 라이벌 가문이잖아, 외갓집이. 그러니까 정종이나 광종, 왕요, 왕소 입장에서는 해종이 상당히 뭡니까? 비천한 출신이라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서에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역사서에 실어버린 거지. 야, 너 유정광에서 그거 믿어? 어? 돗자리에 떨어진 정액을 훔쳐다가 저기 뭐야 임신이 됐으면 얼굴에 돗자리 무늬가 나와? 이건 단군설에 나와 있는 마늘 먹고 곰 새끼가 사람 새끼가 됐다는 것보다 더 심한 얘기인데 이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어? 들어는 봤죠? 이게 돗자리 태자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 해종 때 왕건이 상당히 불안했어요. 몸도 약했지만 외갓집이 기본적으로 튼튼하지 못한 거지. 업신여긴 거지. 그래서 이제 이 해종이 제2-4년 만에 석연치 않게 죽어요. 그래서 이제 해종 독살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해종이 누워있을 때 난을 획책한 게 누구라고 나와? 이게 수험적으로 좀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왕규의 난이라고 하는 게 있어. 왕규의 난. 그러면 이 왕규라고 하는 새끼는 어떤 새끼냐? 왕규라고 하는 애는 원래 지금의 성남. 지금 당시로 봤을 때 경기도 광주. 얘 원래 이름이 이규야. 이규. 근데 왕건이 사성정책을 하잖아. 자기한테 기부하는 유력한 호족들에게 왕시성을 막 내려주잖아. 그래서 얘가 뭡니까? 이규인데 원래 왕규가 된 거야. 이게 경기도 광주 출신 호족이야. 근데 이 새끼는 자기 딸 둘이나 왕건의 부인으로 보냈는데 왕건의 15번째와 16번째 부인이야. 근데 자기 딸 중에 하나 왕건의 16번째 부인한테서 아들을 낳았어. 이 아들이 광주 소원군이야. 이 광주 소원군을 해종이 병석에 눕자 다른 유력한 왕자들도 있지만 자기 외손자를 왕으로 다음 왕으로 밀려다가 자 누구의 강한 반발을 받게 된 거야? 이쪽의 강한 반발을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왕건한테는 사촌동생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왕식어렴이라고 있어. 그래서 왕건이 뭡니까? 북진정책을 하면서 서경 이북의 땅을 개척하라고 왕식렴을 서경 진장으로 보냈단 말이야. 소위 서경 세력을 대표하는 게 왕식렴이야. 그래서 얘네가 왕식렴과 손을 잡고 왕규의 난을 진압해. 그리고 해종이 죽자 이 세 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게 정종이야. 왕요지. 얘는 이름 알아야 돼. 왕요, 왕소야. 근데 얘네 둘은 왕건의 세 번째 부인이 졸라 중요한 부인이야. 내가 수업 시간에 다 이런 얘기해. 왕건의 세 번째 부인이 충주시 유긍달의 딸이야. 근데 당시에 충주가 충주시 유긍달이 충주 지방의 유명한 군사호족이야. 왕건으로서는 이 유긍달과 혼일 맹, 그러니까 유긍달을 포섭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 왜? 후삼국 통일전쟁을 할 때 신라로 군대를 보내는데 그 핵심 길목이 있는 게 충주란 말이야. 그래서 충주의 군사 호족이었던 유궁달과 이제 유궁달의 딸을 취하게 했는데 이게 왕건의 세 번째 부인이야. 알겠지? 근데 그 세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 넷, 딸 둘 뭐 이렇게 낳게 돼. 그 아들, 큰아들 무는 일찍 8살에 죽어. 그 다음에 이 왕건의 세 번째 부인인 이 충주유씨와의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여기 있는 두 번째 아들이 왕요, 세 번째 아들이 왕소야. 알겠지? 근데 이 왕요는 정종은 뭐 나름 이제 조금만 오래 살았으면 고려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임금이 될 뻔했지. 근데 5년 만에 병사를 해. 그리고 얘 친동생이 고리 네 번째 임금이 되는데 이 사람이 빛날광자, 이 광종이야. 이 자, 오빠 고려 임금 34명 중에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온 사람 누구? 투탑이야. 누구?
광종과 31대 공민왕이야. 이 두 사람이 당근 받다 중요한 임금이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뭐 태조왕건 6대 성종. 그 다음에 뭡니까? 문종. 그 다음에 충렬왕, 충산왕. 이런 정도야. 알겠지? 근데 고려왕 중에서 수험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광종과 공민왕이지. 자, 오빠. 이 광민왕, 그러니까 광종 뭐 한 사람이야? 그렇죠. 왕건강. 뭐, 그래, 우리 몇 개 외우는 거 있잖아. 뭐, 과거제 실시, 노비양건법, 공복제정, 그 다음 칭제건원 뭐,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뭐, 그런 디테일한 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봐봐, 오빠. 이 광종의 아들이 이제 광종의 뒤를 이은 게 광종의 아들이 경종이야. 근데 경종이 한 10여 년 왕을 했는데, 뭐, 업적은 없어. 뭐, 듣보잡이야. 뭐, 전시과를 실시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 자, 근데 이 경종의 경종이 죽었을 때 경종 후사인 훗날의 목종이 되는 게 얘 두 살인가 그래. 자, 전통시대는 두 살, 세 살은 왕을 시키기 어려워. 왜? 지금하고 달라. 영아 사망률이 높아. 당신 10세 이전에 죽는 비율이 되게 높단 말이야. 10살 넘기는 것이 옛날에 왜 돌잔치를 크게 했냐 말이야. 돌전에 죽는 애들이 워낙 많단 말이야. 지금이야 영아 사망률이 거의 없지. 태어나자마자 뭐야? 한 40몇까지 기능 있는 주사를 몇 방 맞잖아. 너 그들 다 맞았을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소아마비가 없는 거야. 거의 없는 거야. 쌤 어릴 때 소아마비 꽤 있었어요. 시골 같은 데서. 근데 요즘에는 태어나자마자 그 소아마비 예방되는 거 뭐 그다음에 무슨 뭐 간염 예방된 막 수십 가지가 들어간 그 예방 접종을 받잖아. 근데 우리 전통 시대는 안 그렇거든. 전통 시대는 10명 중에서 나이 20살까지 사는 애들이 10명 중에서 비율이 한 두세 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살이니까 나라의 운명을 이 두 살한테 맡기기에 너무 불안했던 거지. 그래서 여러 조정 중신들의 어떤 뭡니까? 이게 중지가 모아지면서 특히 이제 신라계 육두, 신라계들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 우계 아들이, 요 우가 이 우건 한문이 달라. 이 성종이 그래서 즉위하게 되는 거야. 사실 성종은 이미 여기서 왕을 이어받기로 돼 있는 거지 사실은. 근데 얘가 워낙 어리니까 얘가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대리 왕을 하게 된 거지. 자, 근데 봐봐, 오봐. 임금의 묘호에 이룰 성자가 붙었어. 어떻다는 거야? 이 사람 때 문물 제도 정비를 완성했다는 거지. 그치?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이 이룰 성자가 들어간 이 6대 성종까지 여기가 보통 초기가 돼야 되지. 역사학에서 이룰 성자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왕의 묘를, 야, 태조라는 묘호를 주는 거, 태종이라고는 묘호를 주는 거, 이거는 묘호를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오빠 태종이라고는 묘호는 누구한테 주는 거야? 태종이 졸라 센 묘호야. 아무한테나 태종이란 묘호를 주는 게 아니야. 왜 무열왕 김춘추가 태종인데? 어? 당태종이 왜 태종인데? 어? 조선의 3대 군주 이방원이 왜 태종인데? 태종이란 묘호가 졸라기 짱이야. 알겠죠? 왕조의 건국자인 태조 다음에 짱이 태종이야. 근데 임금의 묘호에다가 성자를 붙였어. 성자. 성조 영락제. 어? 그 다음에 성종. 조선의 고려의 6대 성종, 조선의 9대 성종.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다는 거야? 문물 제도 정비를 완성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고려의 뭡니까? 문물 제도 정비를 일단락한 군주가 성종이야. 여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신라계 육두품 유학자가 누구라고? 최승로라고. 성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성종이 뭡니까? 이 문물제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자 뭡니까? 건의한 누구? 최승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수험적으로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수들. 아, 분명히 너희들 중간에 그 재미없어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계속 듣겠다는 거지. 갑니다. 이대로 그냥. 우리 오빠. 자, 그래서 이제 성종 죽고 나서 원래 애초에 계획대로 이 경종의 아들이 목종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제 목종은 왕 그렇게 많이 못하고 쫓겨났죠. 왜? 강조의 정변 때문에 그래.
목종 엄마가 천추태우인데 천추태우가 자 여러분 누구 김치양이란 자와 사통을 해갖고 이제 애를 낳은 거야. 야 이 개콘 꼬라지 왕의 친엄마가 외간 남자랑 사통을 해갖고 애를 낳았어. 그것도 궁궐에서 키워. 근데 더 과간인 걸 이 목종 뒤에 다음 왕으로 그 왕씨도 아니고 김씨인 그 사통에서 난 개를 다음 왕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강직한 무장이었던 강조가 빡친 거지. 시발 이런 게 어디 있어? 해갖고 이제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김치양 일파를 쫓아낸 거야. 이걸 강조의 정변이라고 그래. 그리고 강조가 자 그다음 왕으로 모셔온 사람이 사실상 당시에 뭡니까? 뭐 그러니까 왕위 계승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서 자 뭡니까? 그 뭐 가만 놔두면 이제 승려가 될 뻔한 사람이지. 그 우계 아들을 데려다가 이제 왕이 된 거야. 이게 8대 현종이야. 근데 사실 이 8대 현종이 업적은 없지만 중요한 게 이 8대 현종 가계에서 고려왕들이 이어지잖아, 지금. 그렇지? 아, 원래대로 하면 광종 가계에서 이게 왕위가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날아간 거잖아, 지금. 지금 8대 현종 가계에서 왕위가 이어진단 말이야. 자, 근데 그 뭐 현종 마누라가 누구고 막 이런 건 빼자. 일단 스킵. 자, 현종 뒤배가 덕종 정종 이거 뭐 듣보잡이야. 근데 이 현종 아들 중에 이 문종 있죠. 11대 임금 문종. 이 사람이 졸라 중요한 임금이지. 얘 봐 봐. 문종의 재위 기간이 되게 길어. 근 50년이야. 11세기 중후반이 전부 문종의 치세야, 맞지? 자, 여러분 이 문종 때가 특히 중요한 게 뭐야? 그렇죠. 이제 이 문종 때부터 보통 여기 있는 선생님이 자 아, 요거 곧바로 넘어가기 전에 원래 성종까지가 고려 초기여야 되는데 왜 현종까지일까? 성종 때 거란에 침입했지. 그래서 자 여기는 성종부터 여기는 현종 연간에 우리 고려는 뭡니까? 거란과 자 여러분 20여 년 동안 세 차례 큰 전쟁을 하지.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이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사학계에서 고려 초기를 편의상 성종이 아니라 언제 어디까지로 본다고? 현종까지를 고려 초기라고 본다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기. 자, 현종 아들 중에서 이 문종이 중요한 사람이야. 알겠죠? 여기는 정종, 덕종은 듣보잡이야. 그 다음에 자 문종이 뒤를 이어서 순, 선, 헌 다 듣보잡이야.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만 기억하라고? 문, 숙, 예, 인. 이것만 기억하란 말이에요. 문, 숙, 예, 인. 이 네 명의 임금은 알아두셔야 돼. 자, 여러분, 왜 여기가 중요할까? 이 노란색이 여기가 뭐라고? 경원이 씨 가문의 자, 뭡니까? 전성기지. 문종 때 이자겸의 할아버지인 이자연이 자기 딸내미를 이 문종의 뭡니까 왕비로 갖다 바치면서 이때부터 뭡니까 경원이 씨 가문이 자 고려 최고의 외척 가문으로 부상을 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문종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인종까지를 뭐라고 해? 여기에 만으로 한 100년 정도 되는데 여기가 바로 귀족사의 전성기인데 이때 귀족은 특별히 무슨 귀족이라 그래? 그렇지 그냥 귀족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귀족이라 그래? 문벌귀족이라고 그래. 문벌귀족. 알겠지? 자, 문벌귀족이라고 할 때 이 문벌은 무슨 개념이야, 이건? 이거는 자, 가문이야, 가문. 경원희 씨, 파평윤 씨, 해주채 씨, 안상김 씨. 이런 유력한 고려의 8개 귀족 가문이 고려의 정치를 주도했던 시기야. 알겠지? 이게 고려 중기야. 이게 고려 중기야. 자, 근데 자 고려 중기는 여기는 18대 의종까지야. 여기는 인종의 아들인 의종까지야.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디테일하게 공부하다 보면 이 인종 때 유명한 자 여러분 뭡니까? 이 문벌귀족 사이가 크게 흔들리는 큰 사건 두 개가 일어나지. 뭐야?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지.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일어난 게 바로 12세기 초에 무슨 임금 때야? 인종 때야. 요 인종의 아들이 의종이야. 자, 근데 이 의종이 어떻게 했다고? 자,
의종 때가 되면 의종이 향락정치. 자, 맨날 뭡니까? 파티하고. 당시 귀족들하고 맨날 파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뭡니까? 숙문천무. 무신들을 좀 업신여기는 풍조.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뭡니까? 자, 당시에 무인들에게 군인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서 무인들이 뭡니까? 이게 경제적인 어떤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응어리져갖고 1170년에 그 정중무인한 그 뭡니까? 이게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되지. 그래서 이제 무신 권력자들이 어떻게 해? 여기는 의종을 폐하고 그 다음에 의종의 밑에 동생이었던 누구? 명종을 옹립하게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게 여기는 이 의종까지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고려 중기라고 해. 됐죠? 자, 근데 고려 중기에서 개통을 다는 몰라도 돼. 뭔 기억하자? 문, 숙, 예, 인. 알겠지? 자, 문, 숙, 예, 인. 얘는 기억하자 말이야. 고려왕을 이걸 다 외울 순 없어요. 외우는 게 그다지 도움도 안 되고. 문, 숙, 예, 인. 이건 기억하자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기를 한번 보자 말이야. 자, 근데 이 노란색 빗금 침대가, 노란색 금이 어디야? 고려의 475년 역사에서 세 번째 소식이 어디? 무신직공기지. 그치? 무신직공기지. 자, 근데 들어봤을 거야. 자, 처음에 이제 무신 권력자들이 서로 이제 권력 다툼을 하면서 이제 소위 뭡니까? 그 주도하는 장군이 계속 바뀌어. 처음에는 누구야? 정중부와 이의방, 이고가 핵심이 세 명이지. 근데 이고가 까불다가 이제 이 정중부하고 이의방이 이고를 제거를 했어. 그리고 이 정중부하고 이의방이 이제 한 둘이 한 4년 가까이 불안한 동거를 했어. 불안한 동거를 하다가 정중부 아들이었던 정균, 이 정중부 부자가 민계를 써갖고 비열한 방법으로 이의방을 제거를 해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중부가 이제 단독 집권을 하게 되지. 그래서 한 10년 정도가 소위 이제 정중부 천하야. 근데 이 정중부를 죽이고 권력을 잡은 게 누구라고? 26살의 청년 장군이었던 경대승이야. 근데 이 경대승은 역사의 이름을 날릴 뻔 했는데 얘는 어떻게 했다고? 나이 서른에 4년 만에 요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대승이 죽고 나서 힘의 공백지대가 발생하니까 자, 지금 뭡니까? 이의방의 측근으로 천출이지. 노비 출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비고 엄마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최수상인이고 엄마가 이 계집종 출신이란 말이야. 누구야? 이의민이야. 근데 이의민은 응감생심 중앙군이 될 수가 없는데 얘는 힘이 장사라 중앙군에 뽑혀가지고 이의방의 오른팔로 활약하다가 자 이의방 죽고 나서 몸을 낮추고 있다가 저기 뭡니까 서북면에 자 뭡니까 이 동북면 병마사가 돼갖고 몸을 낮추고 있다가 갑자기 이의민이 죽은 아니 그러니까 경대승이 서른 살에 뒤져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이의민이 뭡니까 개경으로 내려와서 이제 권력을 장악한 거지. 그래서 이제 무신직공계 권력자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야? 정중부에서 경대승, 경대승에서 이의민. 이런 스토리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의민이 또 한 10년 권력 잡아. 이의민이 10년 권력 잡는데 이 이의민을 죽인 아주 용감한 형제가 드디어 등장했으니 누구야? 역사에 그 이름 높은 고려의 왕이 아닌데 시험에 졸라 잘 나온 두 명 있지. 누구야? 최충원과 그의 아들인 최우야. 알겠지? 자, 드디어 뭡니까? 이 의민을 때려 죽이면서 자, 고려의 권력자로 부상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야 이거? 우봉 가문의 최충원과 그의 동생이었던 최충수야. 알겠지? 그래서 최충원이 자, 근데 놀랍게도 이 봐봐. 28년이지? 명종이 왕을 28년을 한 거야. 아직도 왕은 명종이야. 그래서 이 최충원이 명종에게 자 봉사십조라고 하는 걸 올려. 봉사십조. 자 우리 7급, 9급 특히 7급에 졸라 잘 나오는 봉사십조. 봉사십조가 바로 이 최충원이 이 의민을 때려 죽이면서 권력 장악한 뒤에 이 명종에게 올린 개혁안이 봉사십조야. 졸라 중요하지. 알겠죠? 자 근데 이 새끼는
우리 역사에 우리는 이 최충원은 어떤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 거야? 뭐 우리 현대사로 말하면 이제 뭐 전두환이나 박정희 이미지야. 독재자죠, 독재자. 자기 정적들을 막 최충원이 갈아치운 왕이 몇 명이야? 봐봐. 야, 봐봐. 하나? 여기 명종 하나 갈아치웠지? 그 다음에 신종 갈아치웠지? 희종 갈아치웠지? 강종 갈아치웠지? 여기는 고종을 즉위시킨 것도 최충원이거든. 아, 명종 죽고 나서 하나, 둘, 셋, 네 명을 갈아치웠네. 네 명, 그래서 시험에 가끔 나와. 어? 사료가 나와. 뭐, 네 명의 임금을 폐하였으며. 여기서 상징되는 게 뭐야? 이 최충원은 독재자죠, 독재자. 알겠죠? 당시 이 무신직군계 고려왕은 뭐야? 명종은 지금 꼭두각시, 꼭두각시. 왕 직함만, 명함만 있는가, 명함만. 모든 권력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야? 무인들이 갖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무인 시대에, 무신직군기에, 어? 등장한 네 번째 권력자가 있었으니 이 새끼가 졸라 시험에 잘 나와. 최충원이야. 그래서 최충원이 어떻게 했다고? 뭐 도방을 부활했다는 얘기 들어봤지? 그 다음에, 자, 최충원 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 네 글자 뭐? 교정도감이야. 교정도감이, 최충원 시대의 교정도감 뭐야? 지금의 국정원이야. 국정원 같은 기구를 두어서 정적을 감시 숙청하고 최시정권기에 그 최고 집정부 역할을 했던 교정도감. 교정도감의 대빵인 교정별감은 최씨 집안에서 독점했다는 거지.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게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교정도감 졸라 중요한 단어. 자, 근데 이 최충원은 이 새끼는 어떤 새끼냐면은 한 20년 정도 권력을 좌지우지하다가 죽게 되자 자신의 모든 권력을 누구한테 물려줘? 누구한테? 아들이었던 최우한테 물려줘. 알겠지? 자, 또 이 최우가 되게 중요해. 고려왕이 아닌데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 최충원과 최우라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우 뒤에 누구라고? 최우의 아들이었던 최항, 그 다음에 최항의 아들이었던 최의. 자, 요때가 뭐라고? 4대 60년 동안의 최씨 집권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계속 우리 고려왕은 누구야? 계속 고종이야. 자, 이때, 자, 여기는 최우가 권력 잡고 있을 때 저기 북방에서 누가 쳐들어와? 몽골이 쳐들어와. 그래서 우리는 28년 동안 몽골과 전쟁하게 되지. 몽골의 침략을 총 6차에 걸쳐서 받게 되고 28년 동안 우리는 뭡니까? 강화도로 피난가갖고 항전하게 돼. 잘 아실 거야, 맞지? 자, 근데 1258년에 무호정변이라고 하는 게 있어. 무호정변. 무호정변.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 디테일하게 배울 거야. 요 뒤에가 뭐라고? 항, 최항. 여기 뭐라고? 의야. 옛날에 드라마에도 한번 이런 게 있었어요. 최우한테는 본처 소생이 없어. 이 만종이라고 하는 약간 또라이 첩자식이 있어. 이 새끼들 안 되겠다 싶어서 순천 송광사에 스님을 시켜놓은 거야. 나중에 이제 최우도 자기 뒤를 이어받을 후계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순천 송광사에 스님을 하고 있는 자기 아들 또라이 만종을 데려다가 자기 뒤를 잇게 했어. 얘가 최항이야. 정치를 못했지.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독재자긴 하지만 역사의 길이 빛나는 큰 업적을 남긴 그런 권력자인데 얘는 또라이야. 근데 그의 아들이었던 의는 더 또라이야. 근데 최우가 자기 오른팔 무장이었던 김준한테 그때 드라마에 김준으로 나온 게 김주혁이었어. 아마 그게 뭐냐? 그 드라마가. 무인 뭐였냐? 어? 무신? 아, 무신이라고 하는 드라마였냐? 아, 무인 시대는 아니고 무 아, 몰라. 하여튼 그때 김준으로 나온 김준이 주인공이고 김준으로 나온 애가 김주혁이었어, 드라마에서. 그래서 이제 최우가 그 드라마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사실에 가깝다고 봐요. 김준 보고 야, 너가 여기 만종을 잘 얘가 좀 모질라지만 네가 잘 보필해서 우리 고려를 좀 이렇게 잘 좀
우리 고려가 지금 전란 중이니까 좀 잘 이끌어 가라. 근데 만약에 정 안 되겠으면 네가 결심해도 좋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한과 의가 개또라이를 정치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김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최의를 죽이고 이제 이게 이제 무호정변이에요. 그래서 이 무호정변으로 60년 동안에 자 소위 이제 뭡니까? 최식공기가 막을 내리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요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1270년 요 개경환도를 할 때까지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김준 그다음에 김준 뒤에 이면이라고 하는 그 최씨 가신들하고 고려 왕실하고 이제 12년 동안 약간 좀 불안한 동거지. 그래서 이제 고려 왕실이 주도를 해갖고 결국 몽골에 항복하게 됩니다. 이게 1270년이에요. 알겠죠? 그때가 이제 왕으로 따지면 이 고종 아들인 원종이 즉위하고 있을 때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1270년에 우리 원종 때 출륙 강화도에서 지금까지 뭡니까? 40년 동안 머물던 성을 무너뜨리고 개경으로 환도를 한단 말이야. 개경으로 환도한다는 얘기는 뭐야? 원의 간섭과 지배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원에 항복한다는 거지. 몽골에 항복한다는 거야. 맞지? 이 1270년. 그러니까 자, 요 무신정변부터 1270년에 개경으로 환도할 때까지 만으로 100년 동안이 101년이지. 이게 바로 뭐라고? 100년 동안이 무슨 직공기? 무신 직공기가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리고 사부님 한번 보자. 요 노란색이 뭐야 이게? 이게 원간섭기야. 자, 원종은 몽골에 항복하면서 태자를 원나라에다가 볼모로 보내죠. 그래서 이제 태자가 뭡니까? 원나라에서 머물면서 자 당시에 원나라 쿠빌라이 대칸의 딸내미였던 제국대장공주 자 며칠 전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잠깐 보니까 왕은 사랑한다 그 제가 그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원성공주가 제국대장공주야. 이 쿠빌라이 대칸의 딸이야. 어마어마한 여자지. 알겠지? 그래서 그 태자가 가서 쿠빌라이 대칸의 딸이었던 제국대장공주와 결혼을 해서 이 원종이 죽자 고려왕으로 부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충렬왕이 최초에 뭐가 되는 거야? 부마 출신 군주가 되는 거지. 몽골 대칸의 몽골 황제의 사위로서 고려 국왕이 된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봐봐요. 이 충렬왕 그래서 이제 충렬왕 꽤 중요한 임금이에요. 수험적으로 봤을 때. 수험적으로 충렬왕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충렬왕보다 좀 더 잘 나오는 게 이 충사왕이지. 자, 근데 요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와의 사이에서 난 게 이 충사왕이야. 그러니까 충사왕은 우리 고려에서 혈통 1위지. 아버지는 고려왕이고 엄마는 원나라 황제의 딸이고 그러니까 충선왕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고려 왕족이자 몽골의 귀족인 거지. 이거 어마어마한 신분이지. 알겠죠? 자, 근데 사부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시험 잘 나오는데 충선왕이 왕 두 번 됐지. 1298년에 한 번 왕이 됐다가 6개월 만에 쫓겨나지.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충렬왕과 아들이었던 충선왕 사이에 그렇죠. 왕위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거야.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원나라에다 대고 있는 라인이 달랐던 거지.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 뭐 친박 비박 있잖아. 친박 비박처럼 김무성 비박 뭐 이것처럼 라인이 달랐던 거지.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그런 건 몰라도 돼. 이제 충선왕이 되게 중요한 임금이야. 충선왕이. 충선왕 하면 뭐 거기 뭐 몇 개 있잖아. 그죠? 소금 전매제. 그 다음에 만권당.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 사리몬. 이게 충선왕과 관련된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충선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충수광이야. 자, 뭐 충수광 뭐 업적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충수광 뒤를 이은 게 충혜왕. 충혜왕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뭐 개또라이예요. 뭐 거의 조선의 연산군의
버금가는 또라이예요. 그다음에 이제 곧 이후에 이제 충무왕, 충정왕 이런 건 뭘 안 해도 돼.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 원간섭계 임금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사람 두 사람 누구? 충렬왕과 충선왕. 이 두 명 알면 된다고. 요 노란색 여기가 바로 뭐라고 이게? 원간섭계야. 자, 근데 자 원나라에서 8살짜리 이 충정왕을 폐하고 왕의 삼촌이었던 강릉대군을 고려왕으로 꽂아버린 거야. 이게 고려의 31대 누구야? 공민왕이지. 됐죠? 자, 공민왕 아까 광종과 더불어서 뭐라고? 고려왕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임금이야. 알겠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의 공통점 뭐예요? 개혁, 개혁의 추진이지. 개혁군주지. 그래서 이제 공민왕의 개혁, 이거 뭐 이건 뭡니까? 맹목적으로 외울 건 아니지만 시대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공민왕의 개혁이 당시에 추진된 시대적 배경이 뭐고 그 다음에 뭘 목표로 개혁을 추진했는지 그 다음에 개혁 중에서 가장 뭡니까? 두드러진 부분이 뭐였는지 이건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 공민왕 개혁은 잘 안 됐어. 결국 뭡니까? 자, 신돈이 피살당하고 그다음 이제 그로부터 몇 년 뒤에 공민왕은 내가 수업 시간에도 요거 뭐 비교적 자세히 말씀드린 것 같아. 이 자제위들한테 피살당하게 되죠. 알겠죠? 자, 왕이 이렇게 피살당하니까 이걸 사태 수습을 하는 할 때 두각을 나타낸 게 당시 권신이었던 누구야? 이 이님이야. 그래서 이제 이 이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민왕이 신돈과 개혁을 추진할 때 신돈의 사가에서 신돈의 몸종이었던 누구? 반야. 이 반야와 사통을 해갖고 여기서 난 게 누구야? 이 모니노야, 모니노. 이 모니노를, 8살짜리 모니노를 데려다가 왕을 삼고 지가 막후에서 뭡니까? 정치를 주무른단 말이야. 이게 자 고려 32대 왕 누구? 우왕이야. 자, 그러니까 우왕 시대는 어땠을까? 우왕이 15년 동안 왕을 하는데 우왕 시대는 어땠을까? 반동의 시대지. 공민왕 시대가 개혁의 시대라면 우왕 시대는 반동의 시대지. 이인임 일파가. 이인임 일파라고 하는 게 누구야? 뭐 이인임, 영흥망, 임견미. 이런 권력자들이 자, 산천을 경계로 삼을 만큼의 넓은 농장을 확대해 나가고 자, 그다음 뭐 여기다가 뭡니까? 뭐 친원외교,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인임 일파의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제 뭡니까? 우리 요즘에 우리에게 참 익숙한 용어 이인임 일파의 국정농단 이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강직한 무정의 무장이었던 누가? 우리 영형님. 최영은 사실 정치를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하지만 뭡니까? 왜구를 격퇴하고 홍건적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자 군부의 신망이나 백성들의 뭡니까? 지지 신망이 굉장히 높았던 아주 청렴하고 강직한 무장이었어. 근데 이제 최영은 사실 정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인임 같은 이런 노회한 권력자가 고려 정치를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하고 묵인한 거지. 근데 이제 최영이 봐도 이거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왕 마지막 해 1388년에 이성계 등에 자기를 따르는 뭡니까? 군부의 그 주요한 장군들과 함께 자 정변을 일으켜서 이인 일파를 제거하게 되지. 이게 이제 우왕 마지막 해 그 최영의 정변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영이 수문 그러니까 뭡니까? 문화시중 국무총리가 돼갖고 이제 소위 이제 뭡니까? 이게 국정농단을 우왕 때의 그 국정농단을 수습하고 있는 즈음에 삐웅하고 명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서 뭘 요구한 거야? 철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고 통보를 한 거야. 사실은 지금 우리 문통처럼 최순실 박근혜 일파가 싸질러 놓은 그 똥을 치우느라고 지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죠? 이 최영도 이인임 일파가 대도 않는 친원외교 몽골로 쫓겨간
그 원나라, 대륙의 명나라를 멀리하고 몽골로 쫓겨간 그 원나라와 가까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외교 노선을 지금 걷고 있었기 때문에 명이 빡쳐갖고 이 철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고 통보를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뭡니까? 외교적으로 잘 수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강직한 무장이었던 최영은, 그렇죠? 그럼 맞짱 까자 새끼야. 그래서 이제 최영이 꺼내놓은 카드가 이제 요동정벌 맞불작전이 맞불작전. 저기 몽골리아로 쫓겨갔지만 여전히 세력을 떨치고 있는 몽골 세력과 연계한다면 아직 명나라가 중원의 혼란을 수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고려가 요동 랴오뚱으로 진격하고 몽골과 연계한다면, 원과 연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래서 이제 최영이 꺼내던 카드가 뭐라고? 요동정벌 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의 사드 문제처럼 이제 뭡니까? 당시에 아주 첨예한 이슈로 등장한 거죠. 신진 사대부들하고 군부의 두 번째 실력자였던 이성계 등은 이 군사작전, 이성계는 백제는 노장인데 자기 이명박 말이잖아. 난 싸워봐서 아는데 이거 안 된다 이거. 이제 이성계는 이 랴오뚱을 공격하는 게 무모하다고 봤던 거지. 그래서 이제 이성계도 반대하고 신진사대부도 반대하고 결국 최영이 이거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동정벌군을 이끌고 출병을 했던 그 이성계가 자 위화도에서 이제 회군을 합니다. 왕조국가에서 왕명이 없이 군대를 회군시키는 거 뭐야? 반란이에요, 반란. 이게 성공했으니까 역사에서 졸라게 멋있는 말로 위화도 회군이다 라고 부르는 거지. 이 1388년 5월 달에, 음력 5월 달에 이 위화도 회군이 조선 건국의 아주 중요한 자 뭡니까? 밑거름이 됐던 사건이지. 이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 일파가 정치적, 그러니까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고 자, 여러분 우왕을 갈아치우고 우왕의 어린 아들 창왕을 자 뭡니까? 세우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최영을 뭡니까? 축출하게 됩니다. 자, 근데 당시에 이성계 일파는 어떻게 했다고? 자, 여기 있는 자 누구? 우왕과 최영이, 그러니까 우왕과 창왕, 그의 아들이었던 창왕이 자 사실은 공민왕의 후손 자식이 아니라 뭐라고? 그렇죠. 이 반야가 신돈의 몸종인데 신돈의 자식인지 공민왕의 자식인지 어찌 아냐 이거. 지금은 피검산방이면 다 되지만 옛날에는 그걸 알 수가 없잖아. 옛날에 몸종이라고 하는 게 뭔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뭐 몸종과 사통한 주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 쪽에서는 이걸 문제 삼은 거죠. 이걸 뭐라 그래 유식한 말로 폐가 입진의 논리. 자, 폐가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올린다. 이것도 뭐 우리 공시에 다 기출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폐가 입진의 논리를 내세워서 창왕을 자 뭡니까? 우왕과 창왕 전부 나중에 유배지에서 죽여버리죠. 그리고 뭡니까? 먼 왕손이었던 누구? 정창군 왕료를 데리다가 고려왕으로 삼는데 이 사람이 고려 마지막 임금이었던 누구? 공량왕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량왕 즉위 시절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 당시에 신진 사대부 집단은 혁명파와 온건파로 갈라지게 되고 혁명파를 자 뭡니까? 상징하는 인물이 누구야? 정도전과 조준이죠. 이 정도전과 조준이 결국 뭡니까? 자, 과전법 개혁, 전제 개혁을 밀어붙이게 되고 자, 그다음 조선개창의 마지막 걸림돌인 정몽주 등을 제거하면서 1392년에 도평이 사사의 추대를 받는 형식으로 이성계를 왕으로 옹립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호를 뭡니까? 채택하게 되지. 이게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이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고려 왕조가 지금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고려 말기야. 자, 고려 말기를 대표하는 개혁군주 누구? 공민왕.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여기가 80년 동안에 뭐라고 이게? 원간섭기. 원간섭기. 대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전에 여기가 뭐라고 얘기가? 무신직권기. 무신직권기.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고 얘기가? 문, 숙, 예, 인. 알겠죠? 11세기. 그 다음에 12세기 전반. 이때가 바로 뭐라고? 자,
고려 중기 중에서도 문벌 기족사의 전성기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고려 초기는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자, 고려 초기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 왕권을 크게 강한 네 번째 임금 누구? 광종. 그다음에 문물 제도 정비를 어느 정도 일단락 지은 누구? 6대 성종. 이런 군주들이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자, 고려에서 고려는 큰 뼈대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갑니다. 이게. 자, 조선은 이렇게 생겼어. 자, 우리 선수들. 대충 한 5분, 10분 안에 그냥 끝낼까? 아니면 뭐 더 할까? 이게 안 하던 수업을 해서 실패한 것 같아. 자, 조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있죠? 그렇죠. 40년 상간에 조선은 큰 전쟁을 두 번 겪게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요 A전쟁이 7년 전쟁. 자, 바로 임진왜란이죠.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 전쟁.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B가 바로 뭐죠? 호란인데, 호란 중에서 정묘호란, 앞에 있던 정묘호란보다는 뒤에 있던 1636년에 뭐 병자전쟁, 병자호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연도감각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 연도를 애우면 더 좋다는 뜻이지. 내가 연도감각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연도를 애우면 사실 꼭 애울 필요는 없는데 연도를 애우면 더 편하다는 거지, 공부하기. 자, 여러분 봐봐. 40년 상간에 조선은 이렇게 큰 전쟁을 두 번을 겪는데 이걸 겪으면서 이제 조선 사회는 많이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를 맞게 되지.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뭐야? 후기 조선이야. 그렇지? 자, 여기가 바로 자, 여러분 후기 조선. 근세 후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이제 여기가 뭐야, 여기가? 자, 여기가 근세 전기. 즉 뭡니까? 조선 전기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지. 됐죠? 자, 그런데 이 근세 전기, 조선 전기는 또 어떻게 잘라요? 자, 뭐로 자른다? 초기와. 자, 그다음에 중기로 자르는 것이. 됐죠? 자, 그러면 이 조선 초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조선 초기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 따지면 어디죠? 그렇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 성까지. 그래서 공교롭게도 왕의 묘호에 이렇게 이룰 성자가 들어가는 이 성종까지인데 공교롭게도 이때가 세기를 구별하면 몇 세기라고 여기가? 꼭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몇 세기? 15세기지. 대체 15세기지. 자, 근데 이때는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세력이 자, 그냥 양반 사대부가 아니라 양반 사대부 중에서도 여긴 뭐야? 그렇죠. 집현전 학사 출신들이나.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관악파라고 하는 거죠. 관악파. 관악을 통해서 배출됐다고 해서 관악파라고 하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갑니다. 자, 조선 중기는 여기는 대체로 뭡니까? 꼭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16세기지. 됐죠? 왕으로 따지면 14대 임금 누구까지? 선조까지. 14대 임금 선조까지가 바로 조선 중기야. 연산군부터 선조까지.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세력. 자, 누가 중앙정계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고요? 자, 누구? 사림이 중앙정계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는 거지. 됐죠? 여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림의 정계 진출이야. 알겠죠? 자, 여기는 뭡니까? 관악파에 의해서 세종, 왕으로 따지면 세종, 세조 연간의 찬란한 민족 문화를 자, 창달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여기야.
알겠죠? 그래서 15세기와 16세기는 시대적 특징이 딱 정확하게 구분되죠. 자, 근데 여기 쓴 출제의 포인트가 뭘까? 조선 초기는 출제의 포인트가 당근 빻다 왕입니다. 왕. 자, 왕 중에서 자, 핵심은 누구? 당연히 4대 세종이죠. 자, 근데 세종은 조선의 모든 왕을 합친 것보다 업적이 많아. 근데 세종을 시험에 낼 때는 어떻게 한다? 정치 쪽하고 외교 쪽하고 경제 쪽하고 문화 쪽을 한 문제에다 어떻게 한다고? 때에 묶어서 문제를 낸다. 알겠죠? 야, 야, 너 생각해봐. 세종, 정치 쪽에서 세종 업적이 하나밖에 없어? 야, 집현전하고 의정부 서사제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내? 그러니까 외교 쪽에 뭐야? 사군 육진 개척, 대마도 정벌. 그 다음에, 자, 경제 쪽에 뭐 있어? 연분구등법 실시. 그 다음에 문화 쪽에 뭐 있어? 훈민정음 창제, 과학기구의 발명. 알겠죠? 그 다음에 각종 편찬사업. 여기 한번 봐봐. 짜증날 정도로 많잖아. 이거 나중에 다 외워야 돼. 야, 오빠, 오해하시면 안 돼. 세종 때 편찬된 편찬물에 대해서 5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그건 아니잖아. 향약 집성방이 세종이라는 걸 알면 되는 거야, 거꾸로. 알겠지? 농사 직설이 세종이라고 하는 걸 알면 되는 거야. 갑자기 딱 보더니, 와, 씨발, 뭐야, 이렇게 많아? 쫄지 마. 그냥 거꾸로 그냥 칠정산이 세종 때 만든 역법이다. 맞잖아. 그거 알잖아. 알겠죠? 그렇게 거꾸로 알면 되는 거지. 세종 때 있었던 거 막 머리 끝에 따서 뭐 열 몇 개 외우고. 미친 새끼지 이거.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세종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자 세종 다음에 15세기 군주 중에서 중요한 사람 누굴까? 어? 태종. 세조, 성종 세 명이야. 알겠지? 하나, 둘, 셋. 세 명이야. 이거 하셔야 돼.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여기 정종, 듣보잡이란 얘기지? 너희들 알아? 그 다음에 여기는 문종, 듣보잡이란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는 단종, 듣보잡이란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는 예종, 듣보잡이란 얘기지? 이런 사람들은 죽어 깨어나도 시험에 안 나와. 자, 근데 15세기 왕이 아닌데 나오는 인물 있지. 누구야? 삼봉 정도전이야. 조선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이야. 정도전은 왕이 아닌데 왕만큼이나 잘 나온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사람이 정도전이라고. 알겠지? 그런 정도 하시면 되겠어. 자, 그다음에 갑니다. 뭐 나중에 야, 내가 너희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지루해하고 짜증내기 때문에 내가 좀 자, 배속을 쫙쫙 높일 텐데 15세기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억해 놔야 되는 게 뭐야? 중요한 어떤 정치 사건 뭘? 여기는 태종의 즉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 왕자의 난. 그렇지? 1398년에 왕자의 난. 그다음에 여기는 세조의 즉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거. 세조가 뭡니까? 김종서 일파를 제거한 사건 뭐? 계유정난. 그러니까 이 계유정난하고 왕자의 난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이게 뭔지를 모르면 태종의 즉위 과정, 세조의 즉위 과정을 알 수 없고 왜 나중에 훈구파가 생겼는지 알 수 없단 말이야. 이건 뭐야? 맹목적으로 외울 문제가 아니지. 훈구파라고 하는 용어를 알기 위해서는 계유정난을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6세기. 자, 16세기는 이렇게 생겼지. 자, 여러분, 연산군의 폭정. 자, 이 연산군의 폭정을 쫓아내고 연산군의 동생이었던 진성대군을 옹립한 게 바로 조선 최초의 반정인 뭐 중종반정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중종의 정치. 자, 중종이 뭘 했는지 좀 아셔야 되는데 특히 중종 때. 자, 여러분 중종의 신임을 받고 5년 동안 자, 아주 급진적 개혁을 추진했던 사림개혁 정치가가 있지. 누구야? 김종직이야. 아니, 그러니까 조광조야, 조광조. 그렇지? 중종하면 자동적으로 따라다닌 인물, 조광조. 왕이 아닌데 왕만큼이나 시험에 잘 나온 인물이지. 알겠죠? 뭐 근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조광조의 호가 정암이란 정도는 아셔야 돼. 조정암. 이 정암. 이 조광조야. 알겠지? 뭘 적어 이 사람들이.
자, 내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지만 왕의 묘호를 왜 저렇게 정했을까? 이 사람은 왜 중종이야? 자기 폭군이었던 자기 형님 연산군 때 훼손된 유교 정치를 중흥시킨 부흥시킨 군주다. 그래서 임금의 묘호가 중종이야. 유교 정치를 다시 중흥시켜 그러니까 뭡니까? 부흥시켰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종 뒤에 인종이지. 자, 여러분 근데 여기 있는 인종의 외삼촌이 누구라고? 윤임. 자,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때 자, 봐봐. 내가 너희들한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 이제 이런 스토리를 왜 이야기하겠냐고. 그냥 재밌으라고 야사니까?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뭐야? 암기 분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연상작용, 시대 상황에 대한 배경 설명을 알면 굳이 외울 필요 없거든. 무식하게 외우지 않아도 되거든. 자, 이것도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원래 중종의 원래 부인이 장경왕후 윤비란 말이야. 장경왕후 윤비가 여기는 뭐라고? 인종. 훗날에 인종이 된 원자를 낳다가 자, 산통으로 자, 원자가 태어난 지 5일 만에 죽어요. 내가 이런 거를 5분짜리 유튜브로 150명을 찍어갖고 내가 유튜브에다 올려놨잖아. 애니메이션 찍어갖고 애니메이션. 그게 내가 초등생들을 위해서 찍은 건데 정작 그게 도움을 받는 건 공시생들이야. 공시에 졸라 도움이 된다는 거야. 아무튼 간에. 자, 근데 이 인종의 자, 뭡니까? 누이였던 유님이 이 유님이 사실 이 중종과 사가에서 이 중종이 사실 자기가 왕이 될 줄 모르고 자기 형님이 왕이었는데 사가에서 쥐죽은 듯이 지내고 있을 때 그때 뭡니까? 유일한 벗이 유님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유님의 동생이 이제 왕비가 된 거란 말이야, 나중에. 근데 이제 나중에 인종을 낳다가 이 장경왕후 윤비가 죽지요. 그러니까 이제 유님이 자기 벗이자 자, 군주였던 중종한테 찾아가서 우리 집안은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영광되게도 왕비를 배출했는데 우리 왕비께서 원자를 낳다가 이렇게 죽었으니 이 원자는 이제 세상의 고아가 된 거 아닙니까? 당신은 세장가를 갈 텐데 누가 있어 이 원자를 보호해 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중종이 생각해봐도 이 원자가 죽은 마누라한테 미안하고 그 다음에 이 원자가 불쌍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였던 그 유님한테 야 씨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유님이 우리 집안에서 또 다른 중전을 왕비를 간택하면 됩니다.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너네 집안에서 너가 추천해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이 유님이 자기네 집안에 좀 이게 뭡니까 가난한 현숙하지만 뭡니까 이게 집안이 약간 좀 저기 한 자기 집안에 조카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이 중전으로 간택을 하죠. 이 여자가 누구예요? 그 철의 여인 문정왕후입니다. 이 문정왕후가 나이 서른이 될 때까지 딸만 내리 넷을 낳았나 그래요. 그러니까 문정왕후가 되게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겠죠. 근데 문정왕후 나이 서른에 아들을 낳습니다. 경원대군이죠. 야 조선에서 나이 서른이면 지금 60이야. 환갑이야 환갑. 나이 서른에 이 경원대군을 낳아요. 그래서 이 윤비 그러니까 문정왕후의 오빠가 윤원영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인종의 외삼촌이 윤임. 얘가 대윤이고 여기는 명종 훗날에 경원대군이 된 이 명종의 외삼촌이 윤원영이야. 얘가 소윤이지. 이 대윤 소윤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나중에 수업할 때 이런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인종이 자 제위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을 이제 석연치 않게 죽고 8살짜리 경원대군이 조선의 13번째 임금이 되죠. 이 사람이 명종이야. 그래서 이제 명종시대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명종의 엄마였던 누구? 문정왕후. 명종의 외삼촌이었던 누구? 윤원영으로 이어지는 척신정치.
이 외척 정치가 뭡니까? 이 명종시대 20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 명종이 근데,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 수업시간에? 명종이 후삭 없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명종이 뒤를 이어서 조선의 14번째 임금이 되는 게 누구라고? 하성군. 이 하성군이 누구라고? 이 선조예요. 알겠죠? 이것도 내가 수업시간에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조가 명종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만 문제를,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당시 시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당시 정치적 이슈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선조는 엄마가 뭐예요? 정통 왕비가 아닌 조선 최초 임금이지. 그래서 이제 방계 출신, 최초의 방계 출신 군주예요. 그리고 선조 죽이 바로 몇 년 전에, 자, 명종 때 뭡니까? 척신 정치를 상징하던 문정왕후와 그 다음에 윤원영이 둘 다 죽었기 때문에, 자, 이 선조의 즉위를 시점으로 해갖고 이제 소위 사림이 조정의 뭡니까? 조정의 그 중앙정계의 메인스트림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선조 때 봐봐요. 훈구파, 척신이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없어지니까 사림들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사림 안에서 분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림 안에서 지역적 차이, 정치적 견해의 차이, 학문적 차이 이런 걸로 동인과 서인이라고 하는 붕당이 생긴 게 언제라고 이게? 선조 때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붕당의 발생도 그냥 맹목적으로 외울 게 아니라 당시 시대 상황이 왜 붕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걸 내가 수업시간에 이야기할 때 그걸 같이 듣고 이해를 하시라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 이거 여러분들 뭐 서서히 좀 짜증내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 조선 후기는 어떻게 한다고? 조선 후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구체적으로 잘라보면 17세기와 18세기와 19세기로 잘라볼 수가 있겠죠. 자, 17세기는 여기 봐봐요. 왕으로 따지면 뭐예요? 조선의 15대 임금이 누구? 광해군. 광, 인, 효, 현, 숙. 여기가 뭐라고 이게? 17세기 군주들이죠. 자, 17세기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자, 소위 붕당정치 전개. 이 붕당정치의 전개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 17세기 정치를 이해하는 거죠. 알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해군이라고 하는 이 왕이 선조의 뭐라고? 적통왕자가 아니냐라는 거지. 광해군의 엄마가 누구라고? 공빈김씨라고. 이걸 알아야 돼.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건 하나도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그게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그냥 뭐 여러분들은 그냥 무식하게 그냥 머리끌 따서 외우잖아. 광해군의 엄마가 응? 공빈김 씨인데 그 소생이 임해군과 광해군이 있었다. 그런데 원래는 왕이 될 운명은 아니었는데 임진전쟁이 터지면서 자 국가 비상사태가 돼서 당시에 뭡니까? 후계가 분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평양에서 자 뭐라고? 세자로 급 자, 16살짜리 광해가 책봉이 되다. 그 다음 분조를 이끌면서 전란을 극복하는 데 큰 공을 세우다. 나중에 북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우여곡절 끝에 광해가 조선의 15번째 임금이 된다.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그걸 좀 듣고 계시라고. 알겠죠? 졸라게 외우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이제 광해군은 사실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이제 왕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지. 이미 이쯤 되면 뭡니까? 소위 신하들의 나라.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재벌들이 대통령을 무서워합니까? 대통령은 5년마다 바뀌는데. 재벌들이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거든. 이때쯤 되면 소위 뭡니까? 이 양반 사대부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붕당 정치가 발달하니까 왕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광해군 반대쪽에 있던 오랜 동안 뭡니까? 이게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던 이 서인. 이 서인들이 주도해갖고 반정, 쿠데타를 일으킨단 말이야.
사실 연산군을 쫓아낼 때 그 중종반정보다 명분이 많이 약하죠. 광해군이 그렇게 또라이 임금이 아니거든. 근데 이때 뭡니까? 이게 반대파에서는 어쨌든 반정의 명분을 찾은 거지. 그 반정의 명분, 폐모살제. 이 폐모살제가 뭐냐? 그것도 이걸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반정을 통해서 인조가 조선의 16번째 임금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자, 뭐, 그 인조 때 두 차례 우리는 호란을 겪게 됩니다. 뭐 그런 것도 다, 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 강사가 맹목적으로 수업하진 않아요. 당시에 인조 때 왜 친명 배금 정책을 하게 됐고, 이 친명 배금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 후금을 자극하면서 두 차례 호란을 겪게 된다. 정묘 호란의 전개 과정, 그 다음에 병자 전쟁의 전개 과정. 근데 정묘 호란과 병자 호란 사이에 그 9년 동안 어떤 정세 변화가 있었냐. 이걸 다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한단 말이야. 절대 그냥 맹목적으로 암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강사는 세상에 없어. 근데 당신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무조건 여러분들은 외우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암기에 앞서 갖고 강조하는 거 뭐. 물론 역사는 수험으로 역사는 암기가 필요해. 근데 암기 이전에 뭐가 필요하다고?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 알겠죠?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 이게 우선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병자 전쟁이 되게 중요한 전란이지. 근데 이제 병자 전쟁 때 자, 청나라가 이 조선을 못 믿으니까 이제 왕의 뭡니까? 두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두 아들을 볼모 인질로 끌고 갑니다. 첫째 아들 소형과 둘째 아들 복림이야. 끌려가고 8년 동안 뭡니까? 심양사리를 하게 되지. 이게 올해 기출된 게 이거잖아. 심양관. 다 그래서 나온 거라고. 나중에 8년 만에 돌아와서 이 소현세자는 뭡니까? 석연치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소위 뭡니까? 인조는 끊임없이 청나라가 소현세자는 친척인사니까 세자를 앞세워서 자기를 뭡니까? 갈아치울 거다라고 인조는 계속 의심하고 있고 아직 아버지와 왕 아들 사이에도 부자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권력을 공유할 수 없었던 거지. 결국 뭡니까? 인조가 자기 아들 죽인 거예요. 죽음으로 코너를 몰아넣은 거지. 영조가 사도세자 죽인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알겠죠? 이건 분명히 이건 권력 문제야, 권력 문제. 그래서 둘째 아들의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아갖고 이게 조선의 17대 임금이야. 북벌을 추진하던 복림대군이 효종이 10년 만에 죽자 그의 아들인 현종이 왕이 되죠. 현종 때 두 차례 예속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차자 출신, 둘째 아들 출신인 복림대군이 왕이 됐기 때문에 예법에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소현세자가 왕위를 이어받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왕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차자 출신으로 왕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예법상의 문제가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현종 때 두 차례 뭐라고? 예속 논쟁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시대 상황,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를 하고 나서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외우잖아. 서인은 몇 년 상복설, 남인은 몇 년 상복설 졸라 외우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숙종시대 이제 환국의 시대지. 여기도 뭡니까? 파란만장합니다. 우리가 숙종시대만 이야기해도 뭐 한 3시간 동안 노가리 깔 수 있어. 아, 드라마에 뭐 맨날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숙종 때 우리가 수업적으로 봤을 때는 3대 황국이 경신왕국, 기상국, 갑술왕국이 뭔지 다 알아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경신왕국, 기상국, 갑술왕국을 그냥 외우라고 하는 강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 다 당시 스토리. 경신왕국이 왜 일어나게 됐냐. 그 다음에 경신왕국 뒤에 기상국은 왜 일어나게 됐냐. 그 다음에 기상국 뒤에 갑술왕국은 왜 일어나게 됐냐.
그런 걸 다 설명을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한국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맹목적인 암기 과목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시대 상황이 된 이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돼 있어야만, 이게 돼 있으면 암기 분량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외울 거와 외울지 않을 건 난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실제로 외워야 될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그래서 뭐 여기도 좀 스토리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이건 다 설명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 18세기는 뭐예요? 자 18세기 키워드는 영조와 정조로 이어진 뭐 탕평의 시대죠. 그래서 이제 자 영조의 탕평, 정조의 탕평. 그렇죠? 그다음에 정조 죽고 나서 순조, 헌종, 철종. 자 3대 60년 동안에 뭡니까? 자 여러분, 자 특정 외척 가문이 그럼 서울에 뭡니까? 특정 노론, 그러니까 외척 양반가가 이 비변사의 요직을 독점해서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게 이게 세도 정치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오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핵심은 출제의 포인트는 뭐야? 왕 군주야. 그럼 조선기 군주 중에서 네가 잘 생각해봐. 제일 시험에 잘 나온 사람이 누구야? 정조. 우리 출제위원들 중에서 정조빠들이 많습니다. 정도전빠, 정조빠 유명합니다. 출제위원들 중에서 뭐 이유 없이 정도전 잘래? 내가 봤을 때 뭐 정도전이 그렇게까지 잘 나올 사람 아닌데 죽으라고 정도전 내. 또 마찬가지로 정조빠들이 많아. 정조빠들이. 정조, 조선의 임금 중에서 세종 다음으로 잘 내죠. 오늘 조선후기 왕 중에서 정조 말고 누가 있을까? 영조.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 광해군. 알겠죠? 이 정도가 핵심이야, 이 정도가. 이 정도가 핵심이라고.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봐봐. 너희들이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 조선 초기 왕은 다 했지. 자, 그러면 16세기 왕은 누구누구 알아야 된다고? 중종과 명종. 맞지? 중종과 명종이야. 근데 16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야? 누구야? 선조지. 선조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자, 조선후기 봐봐. 광해군은 그럼 언제 왕이야? 17세기 초지. 17세기 초왕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광해군 뒤배가 누구라고? 인조.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인조, 효종, 현종 때가 이게 뭡니까? 붕당 정치의 그 전형이 나타나는 시대지. 그 다음에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이게 무슨 임금이야 이게? 숙종이지.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숙종이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18세기에 누가 등장해? 영조와 정조. 자, 영조가 53년 동안 왕을 했단 말이에요. 18세기를 대표하는 군주가 영조야.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에 약 대략 25년 동안 왕을 한 게 누구야? 개혁군주인 정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조 죽고 나서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이야. 알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어진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물론 제 수업 시간에 이걸 이제 자세히 말씀을 좀 다 드리지만 뭐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 오늘 30초 안에 마무리를 좀 하면 일단 자 한국사의 시대 구분 여러분들 그 우리 교재 대단원 명칭이에요. 한국사의 시대 구분 왜 이렇게 했냐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시험에서 나오는 포인트는 뭐라고? 이 큰 시대를 다 디테일하게 이제 소시기로 이제 구분해 갖고 시험을 내는데 그 대부분 뭐라고? 기준이 세기와 왕이다. 근데 그 세기와 왕인데 그 왕이 우리 한국사의 왕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출제에서 중요하고 나오는 왕은 따로 정해져 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겠죠? 자, 뭐 그 제가 이게 그 평소에 잘 안 하던 수업이라 이게 시간 조절도 좀 강약 조절에 실패한 나머지 좀 이렇게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뭐 그 같이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한국사 공부를 하실 때 뭐 제가 유튜브 같은 데에다가 그 한국사 공부의 학습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한 걸 유튜브 같은 데다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한국사에 관해서 뭐 커리를 짠다든가, 그다음 공부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히 좀 초시생으로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연구실에 전화해서 저한테 뭐 전화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뭐 제가 이게 오전 내내 보통 전 주말도 그렇고 월화수목금토일 보통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는 거의 제가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전화로 이렇게 컬이나 뭐 이런 걸 상담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한 4년 5년 했습니다. 1년에 보통 제가 한 3,000명 정도 하고 통화합니다. 알겠죠? 제가 잠깐 뭐 한 6개월 1년 정도 했으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제가 이게 한 3년 4년 5년을 이렇게 한결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제가 저보다 뭐 강의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단기간에 자 시험이 당장 다음 달 그 다음 달이다. 근데 쌤 제가 30점 올려야 됩니다. 이걸 갑자기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20점 30점을 갑자기 뻥튀기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다고 감히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진짜 돈은 안 돼요. 저한테 울며 불며 전화한 사람은 대부분 언제냐? 국가직 끝나고 나서. 그 쉽다는 국가직에서 뭐 40점, 50점 받은 애들. 선생님, 저 지금 4년 차예요. 저 이번에 안 되면 뛰어내려야 돼요.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단기간에 그것도 뭡니까? 5점, 10점도 아니고 30점씩 뻥튀기 해달라고 거의 생떼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다 효과를 거두는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효과를 거두는 사람들이 좀 꽤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 콕 집어서 정확하게 시킵니다. 먼저 이제 내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충성 맹세를 받고 믿음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게 한 다음에 정확하게 제가 커리를 짜줍니다. 몇 월 며칠까지 뭐뭐뭐를 하고 그다음에 몇 월 며칠까지 뭐뭐뭐를 한 다음에 나한테 다시 물어봐라. 저는 절대 3개월 이상 커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보통 제가 두 달짜리 커리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전화라고 합니다. 어차피 못 지킵니다, 애들. 어차피 3개월 이상 이야기해도 못 지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빨리 빠르면 하반기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